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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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이나 페도의 이야기 이어서 가야죠. 자 영주의 아들인 주인공 의물 몫을 따라간 곳에 고대적으로 발견하는데 마을을 위협하는 유적의 몬스터들 유적의 보물을 노리는 모험가들 아하 다양한 동료들과 힘을 합쳐 마을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주인공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의 게임이고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충분히 지하를 나올 수 있었는데 제가 지하를 안 나왔거든요. 너무 지하가 안락해서 오늘 나가겠습니다. 너무 안락한 거 있죠? 못 나가겠더라고. 왜 이렇게 세졌니? 왜냐면 나가면 또 시간이 쫓겨서 해야 되잖아. 회복도 안 되고. 여기서 살래. 돈도 많잖아 이제. 여기서 사는 걸로 엔딩으로 하자. 그 정도는 피하지. 그래. 그렇지. 옷감 입수. 레벨업도 하고. 1200 남았어. 솔직히 이거 여기 살고 싶거든요. 지배했다? 지배했다 도대? 상급철. 아 너무 잘 나와 아이템. 미쳤어. 볼 때마다 황홀해.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저희 가서 먹고 왔죠? 그 도어뱀 배설물. 그거 먹었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좀 찝찝하긴 한데. 야, 배 빨지 마. 아, 자식. 혼내줘야겠구만. 드래곤 잡고 가겠습니다. 흑룡. 흑룡이 잡고 감. 세이브 해주고요. 솔직히 출혈만 터지면 잡을 것 같아요. 출혈 데미지가 주류인 것 같고 죽어서는 검은용이 이쪽을 보고 있다. 견고한 자세. 아 버프 걸어. 너는 솔직히 할거 없거든. 영창이나 해. 그리고 얘가 중요한데 출혈 입히겠습니다. 왜 저렇게 튼튼하냐 쟤? 아 출혈이 안 들어가네. 완전 투기 쓰고 방어나 해. 일섬. 야! 그거 안 들어가면 안 되지. 마구 찌르기. 보이지 않는 힘. 아 잠깐 이거 좀 위태위태한데 잠깐. 야야야야! 투기 일단 써. 보이지 않는 힘. 제법이야. 하지만 투기를 쓰고 제발 제발 이제 이기게 해줘. 야 이길 것 같아 진짜로. 아 근데 좀 아닌가? 체력이 많을 것 같은데? 야 근데 내가 더 세다? 드래곤보다? 드래곤보다 내가 더 세다? 아 야 출혈이 메인이고 일단 상대 방어 버프의 확률도 있으니까 출혈을 넣는 게 일단 메인이고 모르겠어. 일단 갑니다. 나도 몰라. 여기서 이제 좀 쏟아붓자. 아, 솔직히 얘를 잡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샘솟네요. 철벽으로 얘를 올려주고 너는 솔직히 할게 없거든? 가속이나 하고 견고한 자세. 아직 버틸만해. 아직 버틸만해. 아직 버틸만해. 넌 열심히 해야 된다. 견고한 자세 하고 방어 위주로 해야겠지. 그리고 이제 무조건 데미지를 아야 진짜 1섬 해야 돼. 1섬으로 출혈 떠야 돼. 1섬으로 출혈이 안 뜨게 돼 있는 건가? 흑룡이는? 야 튼튼해 보이기도 한데. 투기 1섬 안떠 어쩔 거야. 철벽 쓰고 이러면 이제 라바니가 안 들어가죠. 투기를 한번더써. 그리고 너는 영창하고 영창해도 의미가 없는데. 치유의 돌. 그렇지. 자 마구 찌르기 하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번개나 쏴라. 쏘다가 죽는 게 너의 그 임무야. 출혈 좀 터뜨려 봐. 그렇지. 버티기만 하면 되네. 잘했어.
이제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방어력을 까기 위해서 참절검을 하겠습니다. 들어가니 딜이? 됐어. 들어가면 됐어. 어, 방어력 까졌고요. 어,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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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적어야 적어야 저 죽어도 돼. 죽어. 무기 달구기. 반갑. 야, 다 들어갔네. 어, 좋고요. 아, 비교적 쉽게 잡았죠. 아이템 하나로. 200원에 35. 흑룡석과 성의대어 입수. 아르케아 대 연대기 하 용강. 그 동상. 어, 괜찮게 좋네요. 어우, 야, 잠깐만. 용강이 뭐야? 현인의 토가 어떻게 쓰는 거니? 아이씨. 용강 같은 것도 다 그럼 그 엔다 개꺼야? 아, 약간 좀 거지게 하네요. 초콜릿도 있고. 내려가봐, 쭉 내려가봐. 치우의 역장을 됐어. 치운지 뭔지 몰라도 일단 받았고요. 난 주인공 몰빵이야. 무조건 효율 같은 거 다 집어먹고 몰빵이야. 그냥 세이브할 거야. 그러고 보니까 나 동료도 안 소환했는데 잡아버렸네. 소환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 마치 가볍게 맞고 한 방에 죽을 텐데. 역시 마장이랑 비슷해. 아, 드래곤은 약간 이제 우직한 감이 있는데 마장급이다. 거대한 홀 주위에 벽은 서가로 가득하며 양피지 두루마리나 점토판이 줄져 있다. 계단으로 연결돼 다른 쪽으로 나가서 보았다. 고대 제국의 대도서관을 발견한 것이다. 어, 니가, 아, 맞다. 저, 할 수 있지. 창가? 아, 이거 이런 식이야? 이거 파는 거겠지, 뭐. 사자에서 중. 아니, 설마, 쓸 수 있는 거냐? 오, 진짜 쓸 수 있네? 죽음의 공기. 창가, 영창. 다 내놔? 다 내 거야. 어. 다 내 거야. 어. 다 내 거예요. 어, 치유 역정 HP를 회복시킨다. 어, 야, 괜찮은데 조용히 걷기. 조율을 낮춘다. 다 내 거야. 가차 없어. 전부 내 거야. 죽음의 공기. 넘어뜨린다겠지. 즉사가 아니겠지. 그래. 아. 깝치는데 마구 찌르기 가자. 어, 저 번개 깜찍해. 그렇지. 어쭈. 방어 두 번 올리고 몸 지키는 거야? 돈도 받았고 경험치도 받았고 짐승 가죽에 그만 나와. 그만 나와. 미쳤네 아주. 막 나오네. 막 갖다 붙였네. 잡아. 그렇지. 떨어졌어? 직상가? 야, 위험하다. 가야겠다 이제. 소드 브레이커. 야, 막 준다 너무. 누워서 어떻게 회복도 안 되죠 이제. 올라가죠. 만지고 자 그냥. 야,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라. 너무 다쳤다, 야. 세이브 하고요. 라반이 쓸만하네. 전투 자체가 약간 이제 뭔가 꺼르김 하긴 한데 껄끄럽긴 한데 강하기 강해. 부서. 함정 의미가 없어. 갈앗. 그렇지. 그렇. 야, 버텨 저걸? 야, 잘 준다. 너무 잘 준다. 그냥 가면 다 내 거야. 내 거야. 몰라. 내 거야 다. 도서관을 지키는 게 다였어, 드래곤이? 난 좀 더 약간 역할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크게 생각했다, 쟤를.
온 김에 세이브나 하자. 그렇지. 그만 놀고 올라가야 되는데 슬슬. 너무 내 생각에서 좀 오바긴 한데. 그래서 좀 이것저것 줘봐. 너 할 수 있지? 아. 보이지 않는 소호자? 어, 꺼져. 아. 야. 데미지 왜 저래? 그렇지. 천체 운행. 자동기병? 아, 뭐야. 자꾸 기어나온다, 뭔가. 자꾸 쓸데없는 게. 혼날라고 말이야. 어쭈? 라반이, 라반이 숨도 못 쉬고 마는데? 그렇지. 18경험치 50원. 강한 주제에 별거 안 주죠? 메리트랑 디메리트가 확실해, 이거. 장난하나, 진짜. 야, 왜 이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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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호인 때리는 걸 거의 못 봤다. 초반에는 막 때리더니 버프 좀 걸다가. 가자. 올라가. 그만 놀아. 새로 얻은 건 하나 확인해보고. 아이템이 너무 많나. 운송 낙하? 전 좀 괴랄해진다, 기술 이름이. 너 마력 몇이니?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저거. 나 갈 게 없는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너 스킬로 회복해봐. 어차피 나 뭐 할 거야. 보통 목욕 좋구요. 숯불 좀 줘봐. 왜 이렇게 많아? 자, 이제 가보죠. 아, 또 깝치네. 이걸 깝치네 중간에서. 이씨, 야, 죽는 것이요. 180원 좋고요.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화랑엔 하얀 꽃잎이 깔렸으며 주위엔 금은 제기가 주위에는 금은 제기가 아무렇지 않게 쌓여있다. 아, 재단과 수반, 돌침대, 작은 방에 젊은 무녀가 침대에 앉아 당신 기다리고 있었다. 개소리야. 어, 지루해. 초대왕지를 무시는 무녀다. 더워. 이불 쓰고 있으니까 덥네. 잠깐만요. 아우, 더워 죽겠네. 창문 좀 열어야겠다. 첩도 백성들 다 죽었으면 환상치지 않는다. 아. 팁 주던 앤데 삼천이나 반복해왔지 실로 지루하기 이를 데가 없어. 그래. 그래. 아득히 먼 미래의 예지몽을 그대 시대의 꿈을 꾸어라. 우리들의 꿈이 그대 현실에 가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깨어다니 컴컴한 시전에 누워있었다. 머리맡은 여자 미라가 앉아있었다. 당신 일어난 순간 미라의 몸은 먼지가 되어 부서졌다. 그러하다. 곡괭이.
아, 다 돌아왔네요. 사실상 거의. 여기도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연결을 하는구나. 아, 이제 돌아가면은 내가 저번에 돌아갔었지 한번. 순간이동으로. 이렇게 갔더라고. 저기서 휴식하면은 공짜니까 굳이 가진 말자. 나 그리고 도모뱀 똥안 받고 왔네? 문을 막던 납봉이는 세월에 못 낀데 열화되었으며 균열이 어쩌고저쩌고. 가기 전에 도모뱀 내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 안 먹고 왔어. 경험치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지. 빨리 내놔. 미스릴 두 개? 너 너무 막 주는 거 아니냐? 그냥 손을 씹히는 거막 주는 거 같은데 쟤? 저런 거 줘도 돼 막? 당황스럽네. 좀더 많이 세진 것 같은데 아까 싸워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더구. 아 진짜 이거 꼭 이걸 덤벼야 되나. 안 들어오죠? 마력이 높아서 안 들어오나 보다. 야아 저걸 피하네. 아씨 배설물 좋구요. 오우 예. 내려가는 게 다야? 아직 내려갈 준비는 안 됐어. 야 이렇게 보니까 맵 되게 헷갈린다. 나갈 때가 됐다 이제. 이거 가보자. 계단을 내려와 어둠 속에 발디뎠다. 통로는 어두운 색상의 석재로 만들어져 있고 우역에는 원시적인 필치 벽화가 그려져 있다. 기괴한 짐승의 도깨비 얼굴에 조상이나 또한 어둠 속에 나올 법한 마음 속에서 지울 수 없는 감정이 끌어오른다. 가면 되니? 진동하고 있다. 진화계 통수. 유연관계 수상으로 표현한 것. 그래? 못 열어? 사실 여기가 일단 끝난 거네. 돌아가거나 뭐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살짝 거시기한데. 사실상 이제 옆 라인도 다 갔고 윗 라인으로 가도 될것 같다. 윗 라인을 좀 보고 배설물 보석. 야너막 준다 진짜. 잠깐만, 야 혹시 뭐 있니? 조합할 거? 보석으로 뭐 만들 거 없어? 독구슬, 잠못 드는 암기병. 아, 삼국철 있으면 되는구나, 열쇠가. 수정의 부적? 만들어봐. 수정이 너무 많아. 장비 맞구나, 수정의 부적. 어, 마술봉인 방, 없앨 수 있네. 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세이브하고 해서 이제 뭐다본거 아니야? 고대는 그럼 좀 나가서 돌아본 다음에 아직 만화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죠. 여기는 거인족의 무덤이다. 거인족의 묘비. 들어가겠다면은 각오를 해라. 개뜬금없네. 운석락 한번 해봐. 뭐가 먼저 써지나 보자고. 별을 불렀다. 야, 이렇게 쎄? 그럭저럭 경험치는? 자전의 작은 지팡이. 작은 지팡이면 방패랑 같이 쓸수 있나 본데. 어, 그렇네. 잠깐만. 너 이거 지휘봉도 방패랑 되는구나. 어, 좋구요. 가봐. 오른쪽에서 왼쪽 시야 가득히 대지를 가르고 있었다. 건너편에 안개가 흐릿해 보이지 않는다. 절벽 표면에 풍어리는 무도 쉬울 것 같다. 다른 방법 생각해보자. 로프.
그래? 나 세이브하고 올래? 거인의 탑이네 이름이? 옆은 소인의 탑이고? 소인과 거인이 이렇게 사는 탑인가 보다. 하긴 용도 사는데 뭐. 요 정도 살고. 지금 중턱쯤에서 개 동굴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동굴이 있는 높이는 바위에 사면을 타고 간단히 오를 수 있는다. 짐승의 냄새가 감돈다. 거구의 짐승이 동굴 태어나왔다. 이야, 뭐냐 얘는? 마구치르기. 죽음의 손가락. 파령검지. 두번 때리네? 손가락. 갓손가락. 120. 라이터 용비늘 방패. 샤리크의 활. 배설물. 배설물. 경험치. 야, 잘 준다. 용비늘 방패? 이런 식이야. 야, 이거 너 어때? 야, 너 이거 못 끼냐? 이게 더 좋을 거 아니야? 월 신의 방패인데, 신이고, 얜 비늘이고. 너 그리고 또뭐 받았어? 티아라. 잠깐만. 못 끼니? 티아라 못 껴? 마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야, 딱 봐도 뭔가 불안하다, 생긴 게. 다크소울 빌란다. 가져. 가져가 아니라 여기 뭐냐? 아, 아무것도 없어. 보긴 뭐야, 아무것도 없지. 이상한 게 펼쳐져 있다. 거석상이 몇개 누워 있다. 말 살아있는 듯하다. 풍화되어 버렸고, 그들은 오랜 시간을 견뎠으나 시간에 저항하지 못해 잠시 모래 돌아갔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거상들의 목소리다. 옛 백성, 거인으로 대충한 종족. 우리 시대는 갔어. 무르 귀환하리. 시간을 거칠 때마다 아이들의 지혜는 쇠퇴하고 과거에, 아, 애가 멍청해졌어? 그럼 괴물로 변했나 보다. 나 세이브하고 올래. 너희 너무 말을 많이 했어. 불안해. 불안해. 세이브할 거야. 푸넷. 만화도 적절하게 있고?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딱히 해는 없을 듯하다. 뭐 있었냐 여기에? 아, 여기는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여긴 총호인 나오네 한 마리. 아름답다 딜. 50원. 뭐 여기도 그렇게 나오겠지 뭐. 아, 야, 이건 좀 아니잖아. 선 너무 쉽게 주니까 약간 당황스럽다. 쉽게 보내줄 생각인가 본데. 이상한 보존소금 돌돌 치워주고요. 상급철. 좋아. 열쇠 이제 막 만들어도 되겠어. 옷감. 당황스럽네. 가자. 세이브하고. 끊임없이 모아줘야지. 분지 황무지를 향해 걸어간다. 웬만한 경사가 연속적으로 나와있다. 안개가 걷혔다. 하얀 눈이 덮인 산이 있었다. 색채는 부족한 광경 속에 흰색과 검은 바위덩어리가 시야를 덮을 듯 우뚝 솟아있었다. 주변을 향해 눈을 돌리니 층암 절벽면에서 창문이나 복도가 여러 개 뚫려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 금빛공원 가게를 열고 있다. 뜬금없네. 야, 정보. 푸른 돌이 소재는 용한테 들을 것. 불을 켜보고 찾으라고 합니다.
재료 구입은? 용고기는 뭐야? 돈 왜 이렇게 많냐? 무지개비 물고기 아이템 거래 무치 특별제 칼. 야 이거 이렇게 비싸? 높은 확률 출혈 양손. 아 양손이야 내꺼 꺼지시고요. 아, 방어력 40에 아, 마 2에 속도 14 천내복 방마 고양이 후드 거인의 손 열화를 막는다. 별 필요 없을 것 같은 것만 있는데 기름만.. 아 기름 있네. 간다 볼까? 물고기랑 용고기랑. 와 이렇게 좋아? 근데 10배 비싼 건 좀 심하다. 넌 HP고 괜찮네 나쁘지 않은데? 들어갈 수 있네? 세이브할 거야. 여기가 메인 길인가 보구나. 난 요정의 탑이 메인 길인 줄 알고 일부러 일로 먼저 온 건데 아니었군요. 가자. 암벽을 파서 만든 반 돈모의 공간이 있다. 아닌가? 요정의 탑인가? 상 표면 어디에도 이음새가 없었으며 한가위 바위 조각에서 만든 것 마냥 석화된 거인이 보였다. 거인의 머리는 흰색 천으로 덮여 있었길래 회색 천으로 덮여 있었기에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얼굴. 아 야야야야 나 어둠을 봤다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것이 없으자 암흑 속 피로가 되덮는다. 늙은 것 같다.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만화 다 빨림. 동굴 안쪽에는 신전을 연상시키는 구조되어 있다. 사방의 벽에는 벽감이 새겨져 있으며 가까이 구덩이 속에는 누군가 앉아있다. 잘 보니 앉아있는 것은 인간들이다. 피쩍 말하고 쇠약했으며 헝금을 입은 대머리의 노승들이 벽 구덩이 속에 앉아있다. 잘 와주었네. 맞아 방명자요. 눈을 감은 채 경절 잃는 듯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옛 거신들을 섬기는 자 그들은 영겁을 알고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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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섬겼다니. 근데 거인이 그렇게 셀까? 겸심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 죽어버렸다. 그래? 레벨업 퀘스트는 나중에 받고 오르막이 보인다. 아 나중에 받아. 세이브 할거야? 세이브 세이브 병 걸렸어. 내 앞길에 남은건 세이브뿐이야. 설마 뭐 아까 거인 들려다보고 약해지거나 그런건 아니겠지? 상관없어. 딱히 해는 없을 것 같다. 나 집에 안 돌아가도 되잖아. 이 멤버로 그냥 계속 하면 되잖아. 아이템도 계속 얻을 수 있고. 계속해 그럼. 만화 아껴. 50 이상인가 보다 체력이. 이상한 보존 소금. 특별한 거 없고요. 목재 물고기 괜찮게 나오네. 레벨 너무 높아. 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레벨 몇이었지? 지하세계 살겠어 진짜. 뼈를 묻겠어. 못잘거야 이거. 지하냐 올라가냐인데 여기 먼저 보죠. 불빛이 흔들리고 있다. 들어가봐. 아니 안 들어갈래. 들어가. 아하 이게 그럼 메인 루트가 맞나보다? 거인의 탑이 맞나보네. 저렇게 가는거 보니까 그럼 요정을 먼저 하는게 맞는거네. 볼까?
바이굴 사원 지하에 나치형 천장을 띤 커다란 방이 넓어져 간다. 주위에 그려진 벽화는 오랜 세월을 견디지 못해 떨어져 가지만 아직 생생한 색채를 남겨두었다. 싸워. 보이지 않는 수호자? 아니 세잖아 얘. 보이지 않는 힘써. 보이지 않으면 나도 보이지 않게 간다. 뭐야 들어가잖아. 어 야 잠깐만. 아 야 그건 좀 아 야 달겨. 잡았다. 할만한데? 고대 벽화 재단 같은 것이 있었다. 나 아 그 정도로 안 죽어. 짬밥이 있는데. 그렇지. 야! 북극의 왕도 철 다시 가자. 아 이거 여기 가지 말고 요정 요정 가자. 요정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아 이건 뭔데? 아 이것도 그거야? 생각보다 많았구나 갈 수 있는 데가. 아, 요정에 타면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진행해서 포인트 모으는 게 더 확실할 것 같고. 물 지나자 벌레 구멍 같은 경사로 올라갔다.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다. 위험한 예감이 든다. 야 이제 위험한 것 따위는 없어. 짬밥이 있는데 짬밥이가 있는데 어디서 위험한 게 있어. 그냥 다 죽는 거지. 이제 위험 따위는 없어. 속박 화력 검진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는. 가라 바람의 노래. 아이 깜찍하네 또. 하 뭐가 이래. 요정의 옷 그레이브 206. 야 가보자. 자 아직 상급 하나도 못 얻었기 때문에. 성수를 넘은 정상에는 룩이라고 하는 거조의 사냥터가 있죠. 조심하세요. 새끼들이 먹이가 된다. 하피 같은 거 있나 본데. 요정의 활 일각수의 검 여기서 파는구나. 풍사의 부적. 아 좀 구리죠. 이제 지금의 내가 보기엔 약간 구리네요. 전만 못하다. 오우 예. 뱀이 휘감고 있었다. 이빨을 세우고 있다. 저것은 용이다. 거대한 용이 나무를 휘감고 있다. 웃기지마. 미쳤나봐. 좀 만만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용이랑 싸우게 하네. 계단은 끊겨버렸다. 올라가면은 가지를 벌채한다. 통하지 않는다. 벌채도 해야 되나보네. 길은 좁아지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됐다. 머리 위쪽이 확 트였다. 드문드문해져서 밤하늘의 별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자. 세이브하고 와서 저거 한번 쉴 수 있다 그랬나? 한번 쉬어보자. 어 저거 이제 자면은 될 것 같은데? 저 고대 저거. 세이브 먼저 하고 밖에 나가기 전까진 저거 일단은 포인트만 안 나가면 똑같으니까 이거나 좀 보자. 거미가 웅크려 있다. 황해가 보인다. 목적지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소리가 울린다. 이거 대체 뭐야 정체가. 오두막이라 그랬나? 황폐해졌네요? 쉬긴 뭐이죠? 지금 쉬는 게 아닌가 본데. 일단 여기 먼저 해결하고. 설마 드래곤보단 약하겠지. 거조야 이게? 살찐 거조의 새끼들이 있기 때문이다. 비약 비약. 보이지 않는 님. 야 솔직히 번개 잘 통할 것 같다. 천둥폭군. 야야 시퍼나.
그렇지. 어우, 야. 그렇지. 50, 250, 닭고기. 닭고기 다섯 개와 로프를 입수했다. 마법 열쇠도 입수했고요. 철도 입수했고요. 목재도 입수했고요. 크로카 입도 입수했고요. 야, 맥스다. 나 갈래. 아, 마을로 돌아가서 한번 휴식하자고? 웃기지 마. 나 안 가. 막. 아, 놀랐네, 진짜. 개 놀랐네. 가서 빨리 포인트나 받자. 저긴 이제 못 가는 거고, 나중에 거주랑 다 잡아버려야겠다. 가자. 오벨리스 가자. 친덕코 친덕코. 어, 나 100인데 왜 정산 안 해줘? 무슨 만행이야. 아, 뭐야. 나 이제 여기서 자면은 그식이 되니? 아, 피하지 마. 방패 들어서 그런지 되게 튼튼하다. 아, 왜 이렇게 못 맞추니? 그렇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자면 이제 그 시간 가냐? 그건 좀 싫은데. 고대 문서. 다 봤잖아. 못 본 거 없겠죠? 이 정도면은? 이거 좀 불안하긴 한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수령도 만났고 가자. 보내줘. 시간 안 가는 거 맞나 보네. 회복이 안 돼. 와, 이거 막아버렸네? 제법. 제법인데 이제 슬슬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 더 이상 해도 좀 너무 과하고 과도 한 일인 것 같고. 이제 가자. 나 집에 좀 가고 싶어. 만나야지 가족들. 3포인트. 어, 된 거야? 아는 얼굴을 만났다. 나 이거 연속해서 올라가는 거면 그냥 더 진행할래? 솔직히 아이템도 있는데.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숯불고기도 많아나. 다섯 개밖에 없네요. 됐어. 체력만 있으면 돼. 어디였지? 여기였나? 가서 개조랑 드래곤이랑 다 죽이고 오겠습니다. 아, 세이브를 못하는구나. 아, 가 세이브해. 잊지 못한 돌로. 그럼 되잖아. 하루 지났을 텐데 뭐. 고대로 하루 지났을 테니까. 잊지 못하는 돌 정말 오랜만에 쓰네요. 드래곤! 농룡. 아, 나 만화가 없구나. 아, 됐어. 설마 농룡한테 지겠어? 녹색인데. 녹색한테 지면 안 되지. 다음에 보자. 세 정도는 이긴다. 담벼! 건방진세. 번개. 야, 병로도 해? 역시 드래곤보다 훨씬 약하죠? 후회하게 될 것이야.
그렇지. 요 정도로는 뭐 끄떡도 안 하지. 상급철 173경험치. 아 이거 못 가는구나. 드래곤을 잡아야 되네. 일단 회복을 해서. 아 아쉽네. 혹시 쉴 수 있니? 아무것도 없어. 갈래. 173으로 부족해.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고 갈 거야. 내놔 내놔. 여기가 이제 돌아가는 거였고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였지? 올라가보자. 아 올라가면 또 이렇게 나오는구나. 고행승. 야 할아버지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할아버지들은 나랑 비빌만한 껀덕질 없을 것 같다. 건방지게 말이야. 이게 마지막 자선이 될 것이야. 야 뭐야 왜 이렇게 튼튼해. 만다라? 야! 어, 제법인데. 안 통해. 죽어. 어쭈? 경험치죠 경험치. 이세라스의 입. 오, 야 많이 준다. 라반가 10번 레벨업. 나는 상한 때문에 레벨업이 안 됐어. 세계지 글씨 읽는다. 읽어야죠. 레포면에 쓰인 숫자는 오픈이라고 읽을 수 있다. 나 일단 갈래. 어, 나중에 하자고. 나중에 만져도 되잖아. 보내줘. 진짜 집에 간다 이제. 보내줘. 그렇지. 야 12포인트에 14포인트. 아는 얼굴이 나왔다. 도반님 살아계셨군요. 다행이에요. 무사하셔서. 지하이 다른 세계에 갇힌 동안 반년이랑 시간이 흐른 것 같다. 모습을 둘러보도록 하자. 개소리 하지 말고요. 자 진짜 다 둘러봐야 돼? 둘러보기 좀 많은데 새로운 게 생겼는데 좀? 마을 색깔이 약간 짙어지지 않았나요? 이미지도 약간 바뀐 것 같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미쳤나봐. 헛소리 하고 있어. 너 이거 40원에 팔지 않았었냐? 미친놈인 내가? 됐어. 미쳤나봐. 물가가 올랐어요. 반년 만에 빈민구처럼 되었다. 괴물을 피해. 아 마음대로 정착했다고? 내가 없으니까 아주 마음대로 사는구만. 나중에 다 복을 따버려. 뭐야 이것들은. 안녕 오랜만이에요. 아 그래? 새로운 거 없네? 그러면은 저 저주 풀어주세요. 풀 수 없는 저주가 있다고? 일단 얘는 풀었네? 저주 풀어서 아이템이 사라졌죠 지금? 풀 수 없는 저주는 뭔데? 됐어 나 이제 티아라 낄래? 방어력은 좀 많이 떨어졌지만 마방이 올라갔으니까요. 마력이 올라가면서 이제 마방도 올라갔고. 마방이랑 방어력이랑 똑같네? 강화시켜줘. 야 17포인트나 있어. 강전사 할래. 전쟁터의 귀신. 네. MP 2 마이너스 HP 마력 공격력 감옥 분리. 내놔. 경로 완력.
아, 완력을 알려주네? 난타? 그 완력이 아닌가? 불굴. 불굴은 뭐야? 상태 이상 면역인가? 보여줘, 보여줘. 오, 전상태 이상 치료. 감옥 분리. 오, 야, 괜찮은데? 때려서 기절시킨다. 야, 기절도 있어. 1도 양단이 44인데 감옥 분리가 33이면 괜찮네. 괜찮은 것 같은데? 가성비적으로? 방어력도 까주고? 좋아요. 다른 직업도 보고 싶긴 한데 그거는 여러분이 보기 위한 즐거움으로. 개소리야. 자, 뭐야? 뭐야? 내 거 사줘. 일단은 테오르한테 먼저 동화를 팔아야 되니까 동화 외에도 팔 수 있는 거 있으면 팔고. 이건 뭐야? 대장간인 것 같다. 아, 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등신 같은 놈이라니. 아, 철은 일단 구했으니까 나중에. 뭐야 너, 탐색자냐? 일으키지 말도록. 오호, 술집 가자. 야, 오랜만이다. 야, 반년 만이네. 할 말 있니? 뭐, 이제 왜 삐졌어? 아, 야, 아니야, 야! 야, 이거 편성, 재편성해야 돼? 야, 씨, 뭐야,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뭔 개고생이야! 아, 잠깐만! 일단은 제가 용석을 얻었으니까 엔달 데려가고 싶고요. 먹을래? 야, 씨, 숯불갈기라고 먹어봤냐? 미개한 녀석아. 초콜릿 먹어봐. 개꿀맛? 그래. 얘가 이제 법사 대신으로 쓰고 생존 완력이라고? 하, 더럽게 쓸모없네. 아, 잠깐만, 진짜야? 고대 지식 때문에 얘를 데려가고 싶긴 하거든요? 넌 라바나 잘가. 아, 지금까지 고마웠어. 아, 나 이제 힘으로 다 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도적을 한번 걸으자. 나 반겨주는 애는 저 여자밖에 없었네. 10원. 고대지식 있지? 아니, 고대지식 있는 거지? 아, 전투불능 치료도 있어? 야, 대박이다. 이런 것도 있네? 고대지식 있지? 있죠? 위협감지도 있네요? 좋네. 위협감 좋지. 나 갈래, 이제. 지금까지 뭐, 수고했고. 할 말 있니? 들이? 아니, 네 동생 어떻게 됐냐? 뭔 일이 생겼는데, 뭐지? 곤란한 일이 생겼어고 말을 관두면 내가 어떻게 하니? 얼빠져? 쟤 뭐냐? 누구세요? 잠깐 안 본 사이에 테오르가 다 해먹었나 본데, 건방진 녀석. 새 멤버다. 얼마만이니? 아빠한테 보고해. 야, 웬일이야? 용돈 줘. 제페크는 나중에 물어보고. 아이템이나 사. 잘 됐구만. 아, 그만 같은 얘기 하지 말고 또 사세요.
고대 도자기 받아가. 나는 이제 없는 게 없는 사람이야. 동상이라고 받아가도록. 한 20원 더 주겠지 뭐. 고대의 문서라고. 하하하. 고대의 은하라고. 하하하. 나 근데 이거 또 못 깨겠다 그 여자 캐스터는. 아 이거 랜덤이니? 됐어 안 팔아 이제. 반년 지나고 마을이 이상해졌지. 고문서를 번역해서 출판하거나 고대편 그림이나 조각을 흉내내거나 수도 쪽에서 유행하는 것 같아. 고대의 지혜를 풍식했던 등 얘기도 있긴 하지만 하나도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괴물 사라진 것도 기이한 사건이 일어나고 병이 사라질 것도 아닌데 모두 탐색의 목숨을 잃어버렸어. 홀로의 고대 쓰레기를 발굴해서 상인한테 팔아. 아 미개한 녀석. 내가 조만간에 뭐까지 따버리겠어. 조만간에 목 따버리겠어 내가. 안녕하세요. 수입품 뭐 없니? 아 이게 뭐니. 다 가져가 그냥 한꺼번에. 야 제가 많이 받긴 하는구나. 거의 두 배 가까이 받네. 그냥 다 팔래? 귀찮아. 야 뭐 저렇게 많냐. 야, 가 사겠는데 그 양손거 100짜리? 살 생각은 없지만 더 좋은 거 나오겠지 뭐. 나가볼까 오랜만에? 어차피 할 거 다 했잖아. 음식 좀 만들어 가자. 니 딸 어딨냐고. 아, 니 딸 아직 술집에 있구나. 야, 젊은 애가 술집에서 하루 종일 살아. 만들어줘. 특급은? 다 만들어! 다 내꺼야. 이제 모든 약을 다 갖고 가겠어. 그래서 너무 세져가지고 엔간한 거한테 안 줄 것 같은데? 초과했다고? 나 무기나 만들어달라 그래야겠다. 만들 수 있을까? 무기! 장인의 강검. 오야 용강 도령도. 야 이거 둘 다 땡기는데 한번 만들어달라 그럴까? 방어구도. 야 발톱도 있어. 와이어 블레이드. 근데 저는 이제 검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니까 장비 기술도 그렇고. 가우플리 같은 검으로 못 쓰나? 용머리 투구. 용머리 투구 당연히 용으로 만들겠지. 어디보자. 용비늘 갑주. 자동 갑주보다 세네? 만들어봐. 근데 야 갑주 솔직히 많잖아. 어딨어 용머리? 용비늘? 공이 안 붙어있네 미개한 녀석. 특별히 용검으로 참아주겠네. 근데 월신검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장인의 강검. 용검 못 만드는구나. 데미지 많이 올라간다. 근데 솔직히 마력이 더 좋지. 솔직히 나도 마방이 필요한데 마력이 더 좋지. 그만 됐어. 용각은 내가 나중에 쓰겠습니다. 나가볼까 오랜만에 말 밖으로. 마장 있었지 그러고 보니까. 나 지금 잠도 안 잤는데 만하고 다 없어. 그냥 하루 안 깐 거니 설마? 요리도 없는데 나. 아 요리 만들기 귀찮다 이제 슬슬. 너무 귀찮다 이제 와서. 이 뽕맛을 봤더니 한번. 나 이제 완제품 아니면 먹고 싶지 않은데? 치킨 샌드. 돈도 많아. 이 정도로 봐주겠어. 어딨어?
분명 여기였나? 어디 중 어디였는데? 유적 아 이거였구나. 이것만 가면 되나? 빨리 다 죽이자. 덤벼. 마장인지 나발인지 이제 하도 많이 잡고 와서 궁금하지도 않아. 아이 깜찍하다 깜찍해 아주 씨. 가블리 뭐 쓰냐? 뭘로 써야 되는 거야 가블리는? 해서 너는 평타선으로 다 정리할 수 있어. 새로운 스킬도 좀 볼까?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많이 생겼네요. 야, 너 데미지 기술만 있더니 되게 많이 생겼구나. 정화 힘을 내뱉힌다. 그래. 너는. 야, 완전 괴물 되네. 너 아이템도 안 만져줬는데 뭐 이 정도 이기는 데는 아이템 가져가도 상관없겠지 뭐. 눈브라보레스가 제일 비싸네. 어쭈? 아이고, 제법 깜찍한데 데미지? 야 튼튼한데? 또 반감. 위험한 것 같은데? 쉽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좀 때리고 저 동료 전체 방어력. 마무리 소환. 제법 깜찍해. 마장. 어디 보자. 정화 힘을 내비친다. 동료들의 HP를 회복시킨다. 너는 욕날개도 그거네. 퍼덕퍼덕. 아, 좀 너무한 듯. 그렇지. 야야야야야. 아이 건방진 녀석. 이거 제일 어려웠다고요? 아 근데 나 이 만화가 없어서 힘들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방어력이 생각보다 높네. 만화가 필요하네. 아 요리해야 돼 또? 아 요리 싫은데. 요리하기 싫은데. 또 요리해야 돼? 야 요리 더럽게 비싸졌어. 밀가루 과일이었나? 그냥 MP 올려주는 거 팔면 안 되나? 이렇게 비쌀 바에는. 아니지 나 그거 사면 되잖아 초콜릿 같은 거. 그게 더 좋네. 효율이 3배니까 만들 필요가 없네. 속성내성으로 막는다고요? 거기서 거기 좀 막으면 똑같이 막는 건데. 자, 그러면은 어차피 타면 가자. 타면 가서 사자. 이게 효율이 되게 좋은 거네 지금 가격들 생각하면은. 야 각도 올랐네 미친놈이. 아 이거 뭐야. 아 1층에 다 안 뚫었다고요? 아 이거요? 뭐 언젠간 뚫게 되겠죠 몰라요. 어둠이 드리워있다고? 나 너 얘 아이 깜찍하네 거. 대처
이게 다야? 아니, 뭐 어떻게 보는 거야, 그럼? 토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 그래? 로프 되니? 이걸 로프로 갈 수가 있어? 아, 깜찍하네. 깜찍하네, 깜찍해. 장비 좀 맞춰주고 해야겠다. 뭐야, 이거? 아, 그래? 이런 게 있었구나, 원래는. 좋네. 일단 아이템 먹어서 그럼 회복이나 하자. 저기 그럼 아야야야 하고 해야겠지. 아야 이거 귀찮게 만들어놨어. 아 돌아가기 전에 한번 쫙 아이템 좀 쟁여놓고 할걸 그랬네. 먹으라고만. 아 사기 전이냐? 말린 고기. 말린 고기. 아 이게 다야? 가자. 마나 회복하는 거 하나 있잖아. 마장 빨리 죽이고. 솔직히 죽일만하다. 마력도 뭐 깨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아이템으로. MP 전부 회복. 이거 그냥 먹일까? 장비에서 내가 너무 좋은 아이템 다 갖다주고 넘어와 버렸는데. 그래도 아직 좋은 아이템 많을 거예요. 너야 뭐 마나랑 이제 있으면 되잖아. 샤리크의 활? 야 이거 왜 이렇게 좋냐? 어디서 나타난? 이거 아 이게 그거구나. 샤리크의 활 써 그냥. 방패 써서 뭐해? 용빈을? 아 됐어 쓰지 마. 요정호. 많이 먹어놔서 그런지 현인의 토가 머리 장식은 1에서 2. 라야의 투구. 성에 대한 저항력. 이거 하면 회복도 많이 되겠지 뭐. 00. 마 220. 흑룡은 이제 그냥 물리계통이구나 얘가. 정룡은 공, 마, 20, 민, 30. 아 뭐야 야 흥룡이 더 좋잖아. 방어하지 뭐. 이제 물리 때렸죠? 비키니 팬츠. 아 입을 게 없어. 타테리아, 강철 신발. 화서의 장갑. 장갑 껴라. 한 번에 깰 거니 그냥 가겠습니다. 취소. 화물을 못 깰 것 같아. 가자. 가격 올라가는 건 예상 못했다. 이거 세이브 좀 잘 해놓을걸. 아이템 좀 쟁여놓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돈이야 많으니까 크게 뭐 상관없겠지만. 어디보자 일단은. 너 영창도 있냐? 경건 자세 해주고요. 절기 구성해주고요. 저 물리 때려야지 뭐. 물리로 바꿨으니까. 겁의 질림 좋고. 투기하고 경로가 뭐야 경로? 나 높인 다음에 두부도 돼 그럼? 좋아 보인다. 이거 한번 해볼래. 처음 보는 기술이 대부분이라서 좀 하나씩 써봐야겠다. 날개. 투기 높임. 경로까지. 아 궁금하다. 한번 한턴 쳐라. 너도 쳐. 야 저렇게 올라간다고? 그냥 너 또 뭐 있지 않았냐? 철벽 배워내기 회피.
시야을 이기. 아 일단 때려봐 불굴. 아 맞다 이게 불굴이 그거였지. 마구 찌르기 한번 해봐. 데미지 많이 올라가는데 얼마나 박힐라나? 마력을 낮추고 침묵 욕날 262요? 마법 못쓰음. 어디 빨리 제거해볼까? 그럼 마법도 못쓰는 마당에 뭐 우쩌가 우찌하겠어. 정화의 힘을 내건다. 평타나 때려. 야 너무 센데 주인공? 얘 너무 후반 하드캐드인가 봐. 초반에 고통을 준 이유가 있구만. 그냥 평타 때려. 어차피 제가 때려 죽일 거 아니야? 얘만 점사 하지 뭐 딜 들어오지도 않는데 보기 방패야 그냥. 야 그래도 기술은 써야겠구나. 아, 조금 약간 불안하다. 엔다? 아, 엔다 정도는 상관없어. 죽으라 그래. 야 딜 좀 봐라? 미쳤는데? 에이 골 피하네 깜찍하게. 이겼고요. 너무 쉽잖아. 숙련의 증표, 참수의 낫, 무이박이. 무이박이 뭘까? 어 3점 받았다. 근데 뭐 추가 포인트 없는 거 보니까 내가 뭐 날짜를 엄청 지나게 했나 본데 고대 도시에서 시간 안 가는 거 아닌가 보다. 다 갔나 보다. 어 추가 같은 거 안 주는 거 보니까. 나 뭐 음식 갖고 온 거 없냐? 아니 좀 더럽 게 많아. 나중에 팔아야겠어. 말린 고기, 닭고기, 영약. 고기 하나 먹어. 아 그냥 됐다. 어 주인공만 있으면 된다 솔직히 말해서. 뭐야 속이 군대와 인간병사 싸우고 있었다. 아 테오르? 스포츠처럼 수적 우세로 야전군단을 박살내간다. 내가 운석 한번 떨구면 이길 것 같은데? 수창을 던지고 암울들이 당신의 눈앞에 쓰러져 죽어갔다. 유쾌하단 말이야. 변변찮은 싸움이 없었는데 화창사단에게 장엄을 쌓게 해줄 기회가 됐어. 나한테 죽을 것 같은데 뭔가 행동하는 건방진데? 정화하고 갔다. 아 그래? 그래도 얘 동생한테 잘 됐네. 야 동생! 이미 랜드부 돌아간 것 같다. 자식도 말도 안 하고 들어갔어? 큰 원숭이 놈이? 야, 깜빡 켜고 들어오랬지. 아씨, 저 새끼 저거. 경로 한번 때려. 방어나 해. 어, 야 경로 저거 왔다봉인데? 야, 데미지 미쳤다 진짜. 방어나 해라. 잽도 안 되죠? 그래? 태우한테 반했어? 별 볼일 없죠 무기. 오니마루 단도 쓰레기들밖에 없구만. 돌아가면 되나? 아 뭐 여기 다 끝난 거야? 새로운 데로 가야 돼? 이번 모험엔 갈 수가 없다. 뭐 다중에 풀리는 거야 아니면 이번에 그냥 아예 못 가는 거야 뭐야? 여기도 못 갈 거 아니야?
아니 왜 소비템만 비싸게 올렸어 치사하게. 아 개치사하네 진짜. 소재는 또 싸네. 옷감이랑 짐승 가격 좀 사자. 많긴 하지만 있으면 좋으니까. 야 배설물 좋구요. 그래서 깨야겠는데 이거 엔딩까지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너무 많은 기술을 나한테 넘겨줬어. 내 생각에 끝났어 이거 게임. 가자 그냥. 여기까지만 돼도 여기서 뭐 더 얻고 이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나중에 필요한 것들은 한숨 자고 자고 오면 되니까 지금 최적으로 이득 볼 수 있는 거 다 보고. 지금 거인 말고 요정을 먼저 가야 되잖아. 일단은 보석 먼저, 예, 그 배설물 먼저 받아주고요. 아직 안 지났냐 하루?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지요. 이제 저희가 메인인 것 같고, 여기 먼저 가야 될 것 같다. 연문 먼저. 드래곤이 살짝 문제네. 잊혀진 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와봐. 아 마을에 돌아 또 쉬고 오라고. 아 진짜 개 양아치 게임이는 진짜. 아씨. 아 드래곤 이만으로는 못 이기지. 오랜만에 한숨 때리고 가자. 아, 나 자꾸 너한테 말 거냐? 31일째. 31일로 강제로 텔레포트 해버렸네요. 좀 많이 돌아다니다가 했었어야 됐어. 너무 내가 성급히 갔어. 탐하라고? 안 해. 이민 보러 가지 뭐 그냥. 가자. 더 이상 시간 끄는 게 아깝다. 요정을 먼저 내가 해결했어야 되는데 착각을 했다. 난 저거는 잠깐만 보고 나오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저희가 메인일 줄 몰랐어. 그래서 여기 드래곤이 제일 센 거 아니야? 아름다운 건물이다. 가구 하나하나까지 우아하다. 안내를 받았다. 환영하네. 아 그래? 도망다니는 수인이야? 지상은 이미 인간의 후예에게 개척되고 정말 숨어버렸는가? 태고의 별들에 대해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모두 공허하구나. 옛날부터 이야기부터 해야 돼. 한 소년이 시작됐지. 진흙으로 마을 쌓았으며 작은 종족이 불과했어. 인간이 지금 다 섭렵해버렸다 이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익힐 수가 없어. 종족의 한계가 있었다. 모든 땅을 빼앗고 불태우고 난리를 지겼지. 종족들을 박살내고 다녔어. 재우기 위해서 개작살이 나고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었지. 수호자의 비석이 내 손에 존재하는 한. 영혼이 얽매여 벗어날 수 없지. 그를 진정으로 멸하기 바란다면 우리를 죽이고 네 가지 비석을 빼앗아 묘소를 향하는 길을 터지 않으면 안 되네. 네 왕의 시체를 넘어 의지를 꺾는 것일세. 그래? 그렇구나. 나 집에 간다. 당황스럽네. 집에 가볼까 그럼? 아 일로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말도 많이 했겠다. 죽이자. 지금까지 말 많이 했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세이브 되네.
왕이랑 싸울지 용이랑 싸울지 먼저인데 왕부터 죽인다. 한타가리 하자. 뇌종왕 율핀데이 벌레같은 녀석 경로. 하... 너는 그냥 버프나 걸어라. 뭐 단일 기술 없어? 야 브레스 괜찮은데. 한 번 더 해보자. 더 되니? 궁금하다. 절개도 한 번 더 해봐. 효과 없네. 야 근데 방어력은 더 올라간다. 약간 최대 방어력이라는 게 있나 본데. 에이 엔다 저거 위할 거야. 버티기만 해. 방어해.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뭐야. 아 뭐야. 개찐따잖아. 빛이 싫어. 바람개비 칼날. 어차피 쓰레기겠지 뭐. 장렬의 브레스 3일 이내 체크포인트 5포인트. 어이구야 지랄. 우리라는 걸 믿고 황제를 멸하고 저희들 오랜 포로 나날부터 해방시켜주세요. 그래? 나 집에 갈래 일단. 일단 집에 갈 거고요. 친구도 저기서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서 하자. 집에 세이브 한번 하고 올 거야. 드래곤은 좀 힘드니까. 느낌 받았다? 가난해 보이는 두 남자가 싸우고 있었다. 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발스무스 그만두겠다. 서로를 증오하면 안 되네. 내 집에 가도 돼요? 성직자인 것 같다. 교황 예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가르쳐 주자. 그래? 나 갈래? 저게 다였어? 저게 싱거운 놈이라니. 아, 나 체포기나 시켜줘 한번. 한 번 더. 만화가 조금 아깝긴 한데 뭐 드래곤 따위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 뭐해? 아. 왜 뭐 뭔 짓이야 자꾸 진짜. 4점 성문 낙하 버서크 이 칭호를 끝마쳤다. 버서크? 오 최고 데미지인가 본데. 버서크는 버프겠지. 와 대박. 저주가 걸린데 근데 설마. 같은 편도 때리는 거 아니지? 잠깐만 저주가 걸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진짜 같은 편 때리는 거 아니야? 회복 불가? 회복 불가가 돼? 뭐 저 정도로 튼튼하면 회복 불가 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혹시 너 뭐 또 있니? 나 또 있어 나? 와 미쳤네. 검성 한번 해볼까? 숙련의 증표 하나. 검성이 됐다. 야 방어력도 떨어져? 일섬을 배웠다. 일섬 가르쳐주는구나. 잠깐만 검성이 그러면은 제가 맞네. 저 할아버지 라바니가 검성인거네. 아 이게 다야? 이거 뭐 전체 뭐 필요도 없잖아. 그러면 나 일단 위에 이거 3개 중 하나 하는거네. 그럼 검성할래 그냥. 데미지 올라가니까? 가자! 만화가 좀 꿀린다. 버서크하고 성문 일격한다고 치면은 조금 만화 좀 채워줘야겠는데.
예하게 보는구나. 과일과 밀가루와 과일과 밀가루와 과일과 밀가루. 너는 반년 동안 뭐 했냐? 반년 지났는데 만들던 거 반년 전에도 만든 거 아직도 못 만드냐? 뭐 한 거냐? 술만 마셨냐 술집에서? 아 뭐 하냐? 도만 만들어 이씨.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반년이 됐으면 좀 지나고 그래야지. 전투기술 만들었어. 그렇지. 정신 차렸구만. 그렇지. 그렇지. 과일 푸딩. 약간 애플파이가 좋은데 나는. 이 정도면은 드래곤도 썰어 죽이겠지 뭐. 버서크 쓰고 성문 낙하로 때려 죽이면 되잖아. 좋아 가자. 드래곤 얼마나 싸우나 보자고. 건반 동룡이. 나 AP, SP 남아 돌아서 어차피 이제 뭐 더 찌끌 필요도 없잖아 검성 같은 거. 빨리 죽어. 뭐라고 했냐 방금? 엔다랑 똑같은 냄새가 난다. 버섯 어딨냐? 버섯 그 해도 소용 없잖아. 해 그냥 방어나 해. 아 지금 맨날 겁에 질려. 광란에 빠졌다? 어 아니지? 광란에 빠진 거 아니지? 어 운석 낙하. 운석 낙하를 왜 쓰니? 성문 낙하. 아 성문 낙하 못 쓰네 진짜. 방무가 있어. 일섬. 일단은 마구 찌르기. 너는 그냥 저기 치유하자. 방어나 해. 어차피 아무것도 안 바래. 그렇게 쓰네. 야 가라 투기. 아 웃기지마. 아 회피를 해 건방지게 지금. 아, 죽을 놈이. 야 그만 안하냐? 아 미쳤네. 금방 끝나 어차피 내 생각 보니까. 내가 금방 끝났죠? 극혐이죠? 양손무기 들고 쏴볼까 한번? 셀 것 같은데? 방어력도 올라가니까. 버서크 13이면은 원래는 26이라는 거 아니야? 법사 광역기만큼 들어가는 거네? 나는 버서크는 확실하게 쓰고 나도 일단 결계를 구성하고 방어해. 아 야 마구 찔러. 치유술 안 통한다는 거지 역장. 그러니까 진짜 안 되네. 야 쟤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럼? 신체 이상을 치료한다. 신체 이상에 돼 있니 혹시? 출 멈춤. 일단 멈춤. 아 이거 안 되네 저걸로. 방어나 해. 너도 장렬 해봐. 야 엔다 가버렸잖아. 드래곤 잡았구요. 농령서 기적의 세 기적의 자리. 용의 피 5개. 용광 하나. 고대 도자기. 말 미스릴 은 겸치 173. 아 뭐야 이 깜찍이는. 일섬 해버려.
야, 제대로 안 해? 어 잠깐만. 어 야 잠깐만. 죽여 그냥. 어우 야. 어우 야. 마력이 꿀린다 야. 아 나 집에 가서 한숨 때리고 오면 안 되나? 이제 나는 뭐 그냥 자고 와도 되잖아. 어차피 먹을 거 다 모았잖아. 다위 찾을 것도 아니고. 가자 그냥. 녹석 어떡할 거야?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민 120 올라가? 필요 없을 것 같네. 깜찍. 받을 건 받아야지. 그쵸? 내놔. 내놔. 용광. 야 용광 같은 걸 준다고? 야 너무 막 주는 거 아니냐? 용광을 어떻게 구했냐? 볼 때마다 당황스럽네 쟤네. 저엄한 수집력에. 뭐야 울프레드 섬 오신 발스 대 성전사 입구고 전공 올린 사람이야. 그 아저씨 아니야? 식사가 마련되고 당시 그 자리에 불려갔다. 이제도 만났지요? 대접해서 황송합니다. 손님은 대머리였으나 다분히 체육과 노신간이다. 대머리면 어때 노인네인데. 바로 어필하는 것 봐라. 유명하신 대신간 발스무스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영광이지요. 황야지방에서 계속된 엘파디어 이교관의 싸움은 잠시 휴식인 듯합니다. 원군 파괴연됐습니다. 나 너무 읽는 거 지칩니다. 솔직히 말해서 힘이 됩니다. 괴물 출현이나 농재 피해로 인한 치안이 악화되리라 생각했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유적 조사를 대하신지에 맡아도 되겠습니까? 좋은 녀석인 것 같은데? 저 새끼 빨리 태우러 여기서 목 따버리자 그냥. 솔직히 지금 내 전투력이면은 버서크 쓰면은 그냥 다 잡아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우르 병사들까지? 건방 떨죠. 자기가 짱짱짱짱맨이다 이거죠. 요신간이 일어나 소수의 수행원을 데리고 어두운 밤 속으로 사라졌다. 재미없는 스님이건 남을 위하는 척 가문이 서로 유적을 빼앗으러 올 줄이야. 제의를 받으리면 안 될 거야. 마침 한숨 때릴라 그랬는데 잘 됐네. 건방진 자식. 다른 놈 데려갈래? 할 말 있냐? 강해지기 위해서. 형편을 위한 형편 때문에? 됐고 멤버는 바꾸자. 이번에 여자 데려가자. 고대 지식은 필요하잖아. 아 잠깐만. 고대 지식 필요한데 나? 아 데려갈 놈 없어 그럼. 고대 지식 있으세요? 어 있네? 생존도 있네? 동료 삼자. 아 이거 완전 전사팀이네 이러면? 내일? 아 야 내 야 착각했어. 엔다.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이 게임. 그렇지 않습니까? 요리 네가 요리 해줄 거 아니야?
치유술에 모두 힘내. 오, 골 때리네. 자기 포함이네 이건. 아, 조져. 포함이 아니구나 저렇게 보면은. 부활약. 와우. 와우. 용의약은 뭐야? 이거 뭐야? 거인은 약은? 거인도 피가 있니? 검진이 너무 비정상이라. 할아버지는 많이 썼으니까 다른 녀석 쓰죠. 이상한 가오의 힘을 얻는다. 몸을 거대화시킨다. 야, 재밌는 거 많네. 가자 가자. 할아버지! 성목 다섯 개. 성목은 뭔데? 야, 뭐 언제 가져왔냐? 미스를 세 개 있어. 잠깐만. 나 미스를 3개 있을걸? 6개나 있는데? 나갔다 와야 되나? 뭐야? 하루에 하나야? 됐어, 가자. 장비나 맞추자. 양손목이 쓴다 이거지, 너는. 야, 소인족 쓰면 되겠다, 야. 특별히 장의를 주겠습니다. 와, 좋다. 특별히 장갑을 주지 않겠습니다. 금빛손 주겠습니다. 낼 겁니다. 야, 성추냐? 아직도 성추 같은 거 끼고 있는 거야? 비기한 녀석. 저 끼고 있으니까 활약을 못하는 거 아니야. 참수낫 양손이네? 가끔 직사는 너 가끔 직사는 뭐냐? 데미 세면서 마력도 나오는 거 그렇게 많진 않네. 겨울신의 창, 용비늘 방패, 귀부인 드레스. 뭐야? 아, 뭐야, 저런 거 왜 끼고 있어. 호롯, 화이트 브럼, 이상한 모양의 투구. 이상한 모양의 투구죠. 하테리아, 화서의 장갑. 야, 이렇게만 가도 상당한데 얘네들? 둘 다 163이야? 나약한 것들. 난 500인데 미개한 것들. 미개해. 난 가겠어. 나 밖에도 다 했죠? 나 밖에 다 깼죠? 뭐 더 없죠? 다 깬 거죠, 저? 저기 가서 잡았고. 뭐 갔다 왔고. 안 간 데 있니? 돼지가 있어, 무슨. 평타치. 평타치면 평타전이 다 끝나죠? 기묘한 풍경이다. 아, 맞다. 얘 뭐하라 그러지 않았었네. 다우징이다. 너 왜 이렇게 다지다는 거니? 할아버지들 되게 좋아한다. 내일은 다우징 스킬을 습득했다. 그래? 뭐 좋아. 얻으면 좋지. 없는 것보다 낫겠지 뭐. 되게 다재다능한데. 쟤랑 할아버지 데려가면 딱이겠는데. 앵간한 거 다 하겠는데. 안 되는 게 있긴 한가? 그 정도 데려가면은. 이거 좀 완력으로 열면 안 되냐? 때려 부수면 안 되냐? 다우징 솔직히 말해서 귀찮으니까 안 쓸 겁니다. 그거 쓰기엔 너무 귀찮고요. 때가 아니야. 전에 왔었죠? 램프 가져간다. 문지른다.
결정해야지 이거.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건 그게 아니구나. 어딨어? 이 오픈. 아 짜식. 세계에서 제일 다른 세상 한번 보자. 맛있는 얘기를 듣는다. 나이스 포즈를 보고 싶다. 악마의 속삭임을 듣고 싶다. 야! 야, 내가 잘못했어! 개못에 처먹은 놈. 개못에 처먹었네 진짜. 바꿔야 말 것이다. 세 개나 들어주는데 내가 포른가를 너무 멸시했어. 강해지고 싶어. 그거면 돼. 굉장한 무기 갖고 싶어. 모두를 행복하게 해줘. 보물 줘. 청새치라고 했지? 오! 야! 누가 가질래? 빨리 말해. 너가 가져야겠지? 와우. 장비하지 않으면 썩어버린다고? 나 그리고 방어구 달라 그러지 않았나? 아이템 달라 그랬나? 뭐 받았죠? 기억이 안 납니다. 치우술, 기적, 파이어봄. 오, 전체야 50이야. 별로 안 좋네. 황금 마신상 맞았죠? 맞다. 황금 마신상 보러 가죠. 황금 마신상. 황금 마신상 비싸게 파는 거겠지? 엉덩이에서 나오면 어때요? 쐬면 되지. 푸스로라도 엉덩이로 쓰고 그러잖아요? 팔아볼까? 아니 일단 갖고 있자. 다음 좀 더 하고 너무 한 거 없어. 왔다리 갔다리만 잔뜩 했어. 너 오늘 진짜 진행 많이 했네. 아 아래 먼저 갔다 가자. 투명 괴물이랑 싸우고. 들어와.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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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쭈?
야, 너 성문 낙하 쓸 수 있어? 써봐. 양손 무기로 쓰는 거구나. 너는 저기 넌 너무 미개한 거 아니니? 전체 공격. 아, 얘가 그거네. 그 아, 그거네 얘가. 됐고 죽어라. 1도 양단 한번 해볼까? 아니야, 찌르기야. 성문낙하 안 된다고? 방어나해. 오, 강한데 성문낙하. 고대의 벽화. 에이, 깜찍하다 또. 봄 한번 갈겨. 중독됐어? 중독된 것 봐라. 때려. 아이템 총 오른쪽 줄에 있다. 투명 갭으로 지금 좀 전용기 잡을 수 있지만 차피 다시 안 깬다고 말씀. 투명 괴물 그냥 때려 죽이지 않았나요? 아, 밀가루 뿌려. 아, 밀가루 뿌릴 수도 있어요. 재밌네. 에이, 그 정도 함정으로는 택도 없지. 야, 여스럽다 그냥. 망토? 에이, 뭐야. 야, 나 벌써 또 이렇게 체력 단 거야? 아! 또 이런 거 있는 거야? 아씨, 싫다야. 저 옆길 열리나 본데 광경이 보인다. 올라갈 수 있는 것 같다. 제거해라. 이 정도는 해치울 수 있지? 야야야야야야야! 야, 웃기지 마, 야! 씨. 아, 다크야, 넬로야! 그냥 죽이자 해. 시계 들어오는 거 봐라. 아, 그만해 미친놈아. 아, 저러. 아씨, 저 새끼 졸라 세네. 아, 짜증나. 짜증나. 멜로다크만 참아줘. 안 통한다는 거야? 일단은 때려보자. 너 때려 그냥. 귀찮은 녀석. 아, 짜식, 아깐 통하더니 이제 안 통하면 어떡해. 갑자기 그런 게 어딨어. 그렇지. 야! 랜덤으로 살고 그랬어? 야! 아까 뭐 두 방에 죽이더니 이거. 어휴, 짜증나기구네. 근데 이거 어차피
저 공격 야, 기준점이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두 대 때리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버프 걸고 멜로다크 때리더라. 뭐 원한 있냐? 버서크 방어 치우슬 그냥 너 혼자 다 때려라. 어차피 이길 것 같다. 그렇지. 그럼 잘했어. 잘했어. 그만 튀어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애들. 그렇지. 대추어. 또 반감. 그렇지. 가자. 나 되게 게임이 지겨워. 되게 지겹다. 이게 이유를 모르게 되게 지겹다. 왜 이렇게 지겹지? 나 뭐랑 하는 거였더라 그거? 채소랑 하는 거였나? 채소 캘걸 그랬네. 닭고기 정글 가능? 자. 부족한데 이걸론? 고기가 더 필요한데? 음식 좀 줘봐. 싸게 싸게 내놔봐. 다시 먹어보자. 빵 30% 좋아 좋아. 과일 푸딩 치킨 샌드위치 체력만 올려주는 거 쿰룸딤. 체력이 필요하다. 체력이 물고기나 좀 낚시할까? 나왔으면 좋겠다. 물고기 좀 먹게. 되게 닭고기 많이 챙기지 않았나? 닭고기 되게 많이 챙겨둔 걸로 왔는데 닭고기가 다 없어졌다? 다섯 개 있지 않았나? 그 새 잡아서? 잘 만들었는데? 약간 약간 이제 잘 만든 건 알겠는데 약간 이제 너무 길게 잡았다 게임을. 게임을 플레이 타임을 좀 약간 늘어뜨렸어. 아이씨 안 먹어 이씨. 아, 야, 걔를 왜 먹이니? 아, 걔를 왜 먹이니? 아, 됐어, 야, 이거 먹어 그냥. 어딨어? 됐다. 대충 해. 이제 엔딩일 것 같아 생각엔 좀 있으면. 은근히 잘 싸운단 말이야.
자, 돌파하고 가죠. 발 움직이고 경험치 받고 생명을 소중히. 아이, 건방진 임명석. 임명석 그래도 총호인 두 개 나오는 게 다행이다. 그렇게 빠르네 저거. 좋아. 멜로 잡고 센 것 봐라. 그렇지. 고대 지식이 필요하다. 어, 있지? 제기. 제기. 도자기. 도자기. 그만 나와, 그만 나와. 됐어, 갈 거야. 아이, 개자식 저거. 지금 아무도 날 자극하지 마. 어디서 개선인 따위가 녹슨방하고. 삐쩍 마른 늙은 개승이 있다. 내일 내가 할래. 아, 멜로다크 네 고향 무기 안 줘. 이거 다 했나? 아, 이거 안 했구나. 아이, 가 세이브나 하자.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뭐 이 없는 숫자 넣으면 돼? 아, 알 것 같다. 아씨, 알 것 같은데 정말 싫다. 이 순서대로 하는 거 맞겠지 뭐. 이런 거 약한데. 야, 잠깐만. 아. 나 싫어 이런 거. 이래서 내가 찌꾸러 게임을 싫어해. 이 어디서 본 것 같은 거 다 막 넣어놨어. 안 해. 더럽게 재미없는 퍼즐 듣게 많아 진짜. 어, 야, 한번 뜨자. 이 고향 음식 뭐 인도 카레 같은 거 갖고 오라는 거야?
널 꼭 내가 넘어야 되니? 네 고향 음식을 갖고 오랬잖아. 지 유혹할 수 있네. 한번 데려와 볼까? 해보자. 세이브하고. 야, 자 총 출동이다. 전쟁 일어날 것 같다. 웃기지 마. 아. 야, 맛있는 거 좀 먹여야겠는데? 먹고 싶은 거 있니? 의외로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하... 어때? 고향의 요리. 고향의 요리. 밀가루랑 만들어보자. 파이만 만들겠어. 밀가루 좀 줘봐. 밀가루랑 계란이랑 카레 만들어야 되나? 카레를 어떻게 하면 밥을 못 만드는데. 아, 저 고기 탈 수 있구나. 혹시 저 선인이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미스릴. 미스릴 좀 가져가. 이렇게 양아치야. 미스릴 나 여섯 개나 있어. 은백색 발톱? 은백 와, 공 25 올려줘? 좋다. 무기로 써도 되겠는데, 정도면? 무기 정도인데? 네. 무기 정도는 아니구나. 그렇게 좋진 않네. 방어력이랑 공격이 적절하게 올라간다. 적절하게 올라가. 있나요? 먹을 음식? 찾았나요? 한 닭갈이 더 할까? 채소라도 먹을래? 아, 그래요? 그 여자한테 가야겠네. 그 여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들면 되겠구나. 아무 요리를. 만들다가 실패한 거 먹이죠. 왜냐면 일단 요리가 필요하긴 하니까 마음 편하게 만들 수 있겠네. 이럴 때 하면 꼭 잘 되더라고.
파이 되고. 맛있는 거 줄게, 할아버지. 아, 지금이다. 돈 뒤졌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죽여. 데미지는 별 볼리 없어. 그렇지. 계승은 힘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다. 죽어. 성절의 검. 체크포인트 6포인트. 벌써 체크포인트야? 나오자 눈 섞인 돌풍이 얼굴에 맞는다. 이곳은 하얀 산 중턱의 바위 초성이 언덕이 같다. 길다운 길은 어디에도 안 보이고 굳이 간다면 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상적인 로선 두 가지다. 다른 하나는 눈 쌓인 계곡 올라가는 길, 하나는 산의 능선 올라가는 길. 하나를 골라야 된다. 고르라 그래. 다 들어갈 거야 나는. 검성!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이거 또 되니? 아, 백인참. 몇개 외웠네? 잘했어. 가자. 일단 가봐. 찬바람이 으르렁거리며 간다. 허들 올라가. 아, 웃기고 있네. 폭풍의 정령? 안 통하지. 아, 야! 내일 왜 그만 때려! 아, 미친놈아! 기름이나 로프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기름이나 부추고 갈까 오랜만에? 여기서 기름을 부친 적이 한 번도 없네. 나가서 부치자. 일로 가봐. 치. 야, 두 필요하겠지? 어우야, 어우야. 야! 잘 피하는 거 아님? 야, 딜 좀 봐라? 야, 세다. 아, 아니요. 그런 타입이 아니라 그냥 이게 너무 처지네요, 이 게임이. 너무 귀찮아. 한숨 자야지 매무 바꿀 수 있고. 근데 이것저것 해보면서 게임 맛보고 싶은데 좀 다회차로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게임을 너무 약간 물고 빨게. 잘했어. 회복 한 번만 시켜줄 아이템 있지? 채소, 용의약, 애플파이, 과일푸딩. 회복이 기술이 있었을 텐데? 치유술. 아, 너 왜 자신을 치유하니? 아, 야! 아, 씨.
그걸 왜 또 자의를 해, 미친놈아. 너도 치유술 있잖아. 다야?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아니 그런 게임은 솔직히 많이 하지 않았나요? 약간 조금 그렇네. 높은 암벽 올라가 상황을 살핀다. 좋아, 잘 피했어. 이것도 한번 봐. 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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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잘못 건드렸다가 뒤지게 맞았네. 그렇지. 아, 아, 장래희망이라던가 여기서 신목질 하지 마. 요리를 하면 살고 싶어. 작은 요리점도 좋겠어. 아, 맞아. 못 찾지, 이제. 서리의 거인. 서리의 거인 같은 소리 하네. 잡아. 어, 저 버틴다. 야, 잠깐만. 이게 안 들어간다고? 야, 야, 이 정도야? 아, 이 정도야? 아, 이 정도로 쎄? 자, 가자, 가자. 쓰지 않았냐? 넘어! 잘했어, 잘했어. 여기 뭔가 좀 회복된 것 같다. 신기하다. 치유술. 치유술. 아이템 수업해 가면서 했으면은 치유 더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됐어, 가자. 용 더럽게 만든 진짜 이씨.
모든 것은 허공으로 돌아간다. 태초의 물을 바랄지어다. 아니잖아 이거. 하늘? 하늘을 덮은 구름과 바람이 소용돌이치니 이거 한글판에다 살았다 야. 머리 위에 거대한 모습을 드러냈다. 하늘이랑 싸우나 보는구나. 거인족의 왕. 여러분 그거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스킵해버렸습니다. 도망갈래요? 도망간다고. 나중에 붙어보자고. 어디 집에 갈까? 집에 가는데 중독됐어. 갈 거야. 나 한숨 때리고 갈까? 아 때리면 전쟁한다 그랬지. 맞다 미친놈들. 아이템 좀 잘 가져올걸. 나 애플파이 만들지 않았나? 아 근데 애플파이만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치가 아니야. 일단은 세이브 하려고 돌아오긴 했고. 잠깐만 세이브 안 했냐? 아씨 아 잠깐만 아 나 정신줄을 자꾸 놓게 돼 이 게임을 하면은. 됐어 그냥 가. 충분히 갈 수 있어. 괜히 여기서도? 나 갈래 마수야. 어 고맙고. 가라 가라. 잘 생각해보자. 그냥 먹자 이거. 먹고 솔직히 하늘이 세봤자 얼마나 세겠어. 너가 치우술로 회복시켜줘. 그리고 푸딩까지 먹어. 됐다 이 정도 되겠지 뭐. 이치본선 우리 알겠습니다. 허공으로 돌아간다. 물을 바랄지어다. 어쩌고 저쩌고. 더러운 하늘. 들어와. 뭐라고 또 한 것 같지만 난 모르는 일이야. 경로나에 버석하고 성문 낙하하고. 어디 보자. 어우 야 성문 낙하 저 정도밖에 안 들어가? 제법인데. 마구 찌르기 낙하 모두 힘내. 모두 힘내. 모두 힘내. 방어나 해. 어차피 제가 나를 죽일 거야. 상성 같은 거 있는 모양인데? 아, 상성 같은 거 없어도 상관없겠다, 야. 골을 보니까? 야, 평타가 저렇게 세? 아, 잠깐만. 아 내가 졌잖아. 아 이 정도라고? 약점 있을 것 같긴 한데 약점이 궁금하지 않아.
회복 써가면 잡자 그냥. 나는 그거 해. 경로에. 마법 암에 대한 속성을 부여한다고? 이게 돼? 이렇게 하고 그 철벽까지 하고 낙하 써. 솔직히 낙하를 뭐 쓰는 게 의미가 없다. 생명소중이 잡자 이제. 그냥 때려도 되잖아. 찌르기를 하긴 할까? 마구 찌르기. 회복을 무효화되는 게 너무 크다. 방어나해. 나머지 회복하면 되니까? 일썸 한 번 더 나왔고. 야 좋고. 터치해. 치우슬 됐다. 이러면 되겠다. 아, 야, 진짜 징어네. 아, 한번 한 톤만 더 뻐겨봐. 잡겠는데? 치우도 아, 이거 출혈 들어가고 있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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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저 왜 저렇게 빨라? 하늘이 쉬어서? 기껏 회복할 수 있게끔 맞춰놨더니 씨. 됐어. 덤벼 빨리. 덤벼 빨리 덤벼. 귀신같이 덤벼. 제가 먼저 때릴 거 아니야? 야, 벌써 응원해버리면 어떡하니? 경로 장벽 에헤. 아, 버틸만 하죠? 나 이거 한 번 더 해주자. 어차피 오래 가니까. 야, 니가 방패가 없지? 방어나에 둘다. 아, 저거 쓰면은 방어를 올릴 필요가 없겠구나. 아, 괜찮아요. 알아서 잡을게요. 어우, 야. 여기서 해야겠는데. 어우, 야, 저거를 집어 때리네, 또, 신기하게. 야, 내일 위험하다. 내일 따위한테 내가 써줘야 돼, 어차피. 방패인데, 그냥? 야, 피하지 마! 그렇지. 잘 살았죠. 잘 죽었어. HP가 반으로 줄었다 그러는데, 누가 죽었다는 거죠? 큰일났다. 슬슬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주인공은 빠르긴 하네. 안 죽겠다 이거. 가끔 받아주는 게 좋긴 하네. 데미지 체력을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약간 나 이제 얼마 남았는지 알려주는 게 좋다. 아 이거 써야겠다. 죽겠다 재수 없으면. 난 역시 안 알려주는 게임은 약간 좀 그래. 그냥 싸우다 죽어 그냥. 피가 뿜어져 나왔다. 뿜어져 나오던 말던 걸어줘. 그렇지. 죽어 이제. 그렇지. 동시에 어딘가 높은 곳에서 빛나는 것이 떨어졌다. 호박의 에르야. 거인왕의 육체는 공기에 녹아 다시 흰 구름이 되고 이 공간을 뒤덮는다. 그리고 다시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언제까지 그치지 않는다. 징표 획득. 거인의 갑주, 거인의 손, 용광 두 개, 생명의 비약, 겸치 먹어줍니다. 체크포인트 도달해서 뭐 이것저것 받아주고요. 용의약 같은 거 좀 써볼 걸 그랬네. 모처럼인데 딱히 안 쓸만한 건 아니었는데. 많이 올라가네요. 만 15 올라간 건가? 그런가 보지 뭐. 뭐 다 이제 끝난 건가? 이제 뭐 다 본 건가요 저? 또 갈 데가 있나요? 드래곤 잡으면 되나? 거의 다 잡았으니까 뭐 끝난 건가? 봐도 모르겠네. 오벨리스크나 만질까? 아 정신줄 놔버렸네. 아이 고맙다 배설물. 배설물 녀석 집에 가자. 호박의 에리아 보죠. 호박의 에리아. 호박의 에리아. 뭐니 이건 또 무슨 생물이니? 호박의 에리아 어딨니? 아 반감이 붙어있네요. 나루사랑 똑같네. 잠깐만. 아 이것도 방감 붙어있네. 이건 방이고 이건 공이고. 나중에 가서 교체해주고 한 때리자. 아니면 지금 일단 장비는 교체해놓을까? 아 나 못 끼는구나? 미개한 놈들. 그럼 너가 끼는 거야? 됐다. 잠이나 자자. 전쟁 간다 그랬나? 이제 뭐 아직 유적은 다 끝났나 그러면? 전쟁이나 하자. 몹시 흥분됐다. 아 경비대가 은전 중이고 즉시 세우르 전하가 사단을 원군으로 와주셨지. 우린 여기 잔류하겠다. 마을 지키도록 해. 적이 내건 기치는 신전군 성전사단이 시화랑 더불어 공격했습니다. 아주 개판이구만. 적군들 들어온다. 야 이렇게 이벤버로 싸우네. 체력 되게 많다. 때려볼까? 한 따까리 해봐. 야 불구를 왜 쓰니? 그냥 뭐 백인참 쓰지. 왜 알손이랑 프랑이냐? 아 멤버 바뀌었구나. 아야 장비도 안 맞춰놨는데 멤버 바꿔버리면 어떡하냐?
실격으로 적을 쓰러뜨린다? 어우 예. 별로 안 썼던 걸로 이렇게 가는데 주인공이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뭐. 알소님 프랑과 더불어 몸을 숨겨 지원군 기다려도록 해. 어서 가라 바보 녀석. 나 이제 뭐 밖에 다 돌았고 내부 돌았으니까 다 돈 거 아니야. 잠깐만 이별이다. 군대 도착하여 며칠 동안 혼란을 빚었다. 당신 상황이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나서 한국 근처의 외곽에 몸을 숨겨 공국군을 구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전부터 서시와 왕국 내에선 과거의 전쟁에서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자 네스 공국의 전쟁이 이렇게 쓰레기 있었다. 하지만 국왕은 평화를 원했고 개접한 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율프리스 섬의 대신전에 그들이 뜻을 전하자 상황이 달려졌자 신전 측의 힘이 강했기에 의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건 개전파의 새에 밀려 대신전과 비밀동맹에 합의하게 된다. 서시와 개전파 지도자 파샤공주가 신전군 전장 발스무스가 가꾼을 이끌 국경을 향했다. 기습을 통해 네스공국군을 무찌르고 과거에 빼앗겼던 영토 홀름백정령을 점령했다. 한편 네스공국의 테오르 공자는 간신히 빠져나가고서 이전부터 해왔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까? 잘했습니다. 뭐야. 그런 것 같네요. 쳐들어와서 시뻘겋게 돼서 온 거 보니까. 너희 둘 장비를 맞춰줘야 되니? 그래, 이번에 이걸 얘네를 바꿔서 얘네를 쓰지 뭐. 까짓고 뭐. 이번에 얘네를 바꿔줬으니까. 단검은 쟤 쓸 거니까 상관없고. 활, 소드 브레이커. 아 이런 거밖에 없니 왜? 방패 쓸만한 거 있냐? 지능 방패가 있긴 한데 솔직히 지능 방패가 지금 단계에선 조금 거시기하다. 나 써라. 나소로도 기술 쓸 수 있지 기사 기술. 아 뭐 써봐야겠구나. 치르기 단도 술칼. 지능의 단검 퍼퓸. 비키니 아머 무의의 박이. 터무니없는 방어력. 꽃갈모자 머리도끼 화이트드림. 마력 좀 있는데 마력 좀 있는 걸로 쓸까 그냥? 야 좋다? 아 진해당검이 이거밖에 안 돼? 데미지 더 올리고 싶은데. 형이 맛있는 꼬리 쓸래? 편함이라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 참수 나세. 카부키 전투복. 야 언제 저거 끼고 있니? 와우. 고대 투구. 날개 투구. 마력 좀 올려라. 마력 조금이라도 올려봐. 편함, 암속성 채찍이다? 뭐 이 정도도 알아서 기술은 쓰겠죠 뭐. 평타 쳐도 되고? 195인데. 자 뭐 이제 하면 되나? 이제 말은 못 나가고. 마을에서 깜빡거리는 거 보니까 가면은 일단은 세이브 해놨으니까 여기 먼저 갈 수 있냐? 못 가네. 야 원래 들어가서 통로를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자이페 구해하려고 한 바보 자식이지. 심한 모욕을 받아서 언젠가 죽여버리겠다 다짐해 놓쳐버렸지 뭐야. 아까워. 고대 유적 같은 거 집착할 줄이야. 이제 많이 세졌기 때문에 솔직히 드래곤도 저만마당 얘네 정도는 밥도 안지 않을까요? 드래곤 한 마리 안 잡고 오긴 했는데 뭐 그거 잡는다고 해서 비슷한 거 주겠지 뭐. 아가 대움이 살아난다. 아가 대움 머니 돼서 로드 풀이 됩니다.
순진한 행방불명되었다가 이 마을 지하 깊은 곳에 고대 아르케아 제국의 폐도 이름이지요. 이 마을 유적 관리를 하기로 한 겁니다. 예언이 유다. 계속해서 이제 그 테오르 공작이 고대 나라에 이제 고대의 보물들 같은 걸 자꾸 캐와서 파니까 증명이 되니까 점점 이제 예언에 따라서 일단 점령을 하러 왔다. 다행히 고대 황제가 치료할 방법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만 있다면. 아이 깝치는 또 아 참 짜식들 저 백인참 일기 당첨 뭐냐? 어우야 단체 기술이야? 여보 전체 기술 없니? 미개한 녀석아? 야 공속 두 배라고? 아씨 어 수리검 날리게 되네? 어, 왜 이렇게 세냐 수리검 청소해버리네 그냥 둘이서 마을로 달아났다. 이게 다시 다요? 야, 되게 기술 괜찮다. 어, 시방 그러면은 느낌표던데 다른 데로 가야겠네. 그 전에 여기나 가보자. 뭐냐 이건? 죽은 병사와 시민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야, 갓난 새끼들 저거 다 해쳐버리면 안 되나 그냥? 어차피 마을 사람들 죽은 거야 뭐 어차피 죽게 돼 있는데 뭐. 아니 그 얼마 싸움 탓에 영약을 3개 어 잘했어. 야 영약이라니 마나 풀이죠? 되게 좋은 거네. 언제 이렇게 또 쌓여있냐? 야 나 근데 저거 속도랑 올라가는 거는 갖고 싶은데 회복도 쓸 수 있고 참절검 방어력 까는 검이었죠? 전에 그 녀석 쓰던 아 또 어딨어 해쳐버려 그냥 아 살짝 지겨움이 가셨어 스 끝나가는 냄새가 난다 스토리에 대한 것도 대략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이 집 어, 불타버렸어 아 자꾸 휴식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넌 아직도 그러고 있니? 야 저기 당검 하나만 줘봐 용광 너무 많다야 55? 어 괜찮네 들어와 들어와 200이야 200 알손이 못 끼고 있어 알손이 건방으로 바꿀래? 참수납 그라디우스 성추 우리 알송이는 일단 나 들고 있어 아 근데 들어가면 다시 멤버들이 펴서 그냥 이 멤버로 갈 거니 그냥 가지 뭐 좀 아까운데 뭔가 멤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를 자야지 내 생각이 진행될 것 같거든요 느낌상 시화군 병사나 승병들이 줄을 지으며 이동하고 있다 여관에 틀어박혀 있거나 점령한 군한테서 숨어있는 탐식자들을 자연스레 술집 모여들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판별하고 있는 것 같다 장미전사 클럽 알손과 함께 마을 해방을 싸울 수 있다 귀찮다 생각하면 전투 끝날 때까지 술집을 지키고 기다릴 수도 있다 아 싸우자 그래 한 명 더 데려갈 수 있다고? 야 너 좀 활약 좀 해라 내가 너 데려왔잖아 여기까지 먹고 싶은 거 있니? 빵 먹어
아이 미개한 녀석 주면 감사하게 먹어야지. 아 고대지식이 없구나. 혹시 모르니까. 아 사실 별로 내키는 동료가 없는데. 너무 안 쓰는 하나 데려갈까? 고대지식 있는 이 3명 중에 4명 중 하나로 데려가야 되나? 아, 너 데려가자. 아까 검사 썼으니까 얘네 2명은 너무 오래 썼고. 아 그냥 엔다 데려가자. 가자 그냥 몰라. 고대지식 필요 없어. 적은 인원으로 적구대 도전해서 상대 힘을 꺾어야 된다. 적의 수를 잘 보고 때로는 달아나면 신중하게 싸워야 된다. 그래? 작은 거 먼저 치워야겠다. 공격. 솔직히 이 정도의 질만큼은 아니지. 선제 공격 찬스도 있네. 백인참. 저렴하게 저렴하게 제압을 좀 하죠. 이거 비싸. 저렴하게 좀 하자 우리. 이것도 전이네. 산성 브레스. 너는 너무 야. 너는 기술이 좀. 어떻게 마무리 한번 해? 솔직히 이거 다 잡을 것 같은데? 어우 야 사슴 약하네. 별로 안 세다. 별로 안 세다. 겸치 돈 먹어주고요. 아 건방지게 짜식. 연전이라 이거지? 아 노래가 너무 시끄러워. 얼음 브레스. 너는 때려 그냥 평타다. 그렇지. 이분 밖에 다 죽겠는데. 그렇지. 저렴하게 잘 잡았고요. 뭐 더 몰려들어. 뭐야. 남는 거 나눠서 잡아줘. 몰라. 잘한다. 요리 좀 할걸. 알소니가 요리 할 수 있지. 오 SP를 줘? 야 나 못 움직이는데? 저기 나 저기 식량 좀 주세요. 야 MP가 부족하다. 아 짜식 MP 좀 쟁여놓고 올걸. 됐어. 영역 받았잖아? 저 어디 갔냐? 아 성부터 해방할 거. 아니야 이제 약간 이제 군선 정박해 있다. 30명? 크, 깜찍하다. 깜찍해. 아주 깜찍해. 내일 터졌죠 얘네. 깜찍함으로 무장을 했어 아주. 에이 깜찍해 아주 깜찍해. 그렇지 몰살이야. 아, 노래가 너무 시끄러워. 내가 이거 찌그루 게임 되게 노래 줄여놓은 거거든요. 데시벨이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참아주세요. 줄이기 귀찮네요. 죄송하고요. 나도 사람인지라. 아 30명이라 그랬지? 5명 10명씩이네? 한 번 더 하면 되네. 순식간이구만. 야 그걸 피하네 깜찍하게 또. 그렇지, 많이 피했는데 좀? 많아 좀 아낄걸. 그렇지 잘 잡았어. 아 또 귀엽게 또 나왔다 또 줄 서서. 꼬꼬마 친구들. 야 왜 이렇게 세냐. 아 근데 잘 피했다 이번에. 그렇지 깔끔. 물고기 전골이라도 좀 만들어야겠는데. 아이고 웃기고 있네. 뭐야. 아 선두에 있는 것은 저거 드워프들 거 아니야.
산업계에 회전하며 병사들의 감옷에 갈결기 찢어내어 흡입하며 나간다. 대포가 불을 쏘니 연기와 더불어 적진 한가운데 구석에 날아간다. 폭발하며 돌아간다. 태우로 나쁜 놈 같아 내 생각엔. 우리 도와주고 있는 건 어쩌다 보니 된 거고 내 밥그릇은 필요하니까. 하찮은 기술이다 겁내지 마라. 야 저딴 거 하나 못 불겠냐? 야 나면은 그냥 버스크 걸고 팍 때리면은 사라질 것을. 신나 죽어 아주. 다음날 네스 공국군 기사와 전투기계가 즐비하였고 그 주위엔 의용병과 민중들이 몰렸다. 벌써 끝난 거야? 뭐 다 도망갈 땐 도망가 보라면서. 나소 앞에 놓인 먹이다. 다시 제국들의 땅을 뺏으러 올 거다. 적은 너무 많다.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린 운명에 이끌려 진실에 눈을 떴다. 과거 이 땅엔 세계를 지배했던 아르케아 제국의 수도가 있었다. 우린 제국의 후예였던 것이다. 우린 세계의 으뜸과는 위대한 역사를 가졌던 종족이었던 것이다. 적은 우리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으면 질투하고 심려를 계속할 것이다. 우린 잠자코 죽으려 하는 말이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역사를 부활시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적을 멸할 힘을 이뤄내야 된다. 아르케아 제국의 부흥을 선언하노라. 제국 영광 있어라. 야 그럼 내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 먹고 살 길은 있는 거지? 만화 풀이다. 시간 많이 지났네. 복구 그런 것도 없어. 야 여기 현자는 아니? 일단 이 멤버로 좀 더 가죠.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계속 있어야 돼. 회의 얼굴 내민다. 내 취급 좀 받아볼까? 부드러운 분위기라 말하기 힘들 듯하다. 신문에 세방된 지 얼마 안 된 카뮬의 모습도 있었다. 강신은 홀름벽지 후계자로서 카뮬의 뒤를 이어 회의를 지켜봐야 됐다. 말 안 했으니까. 사적보다 항패들 농민병 쪽이 더 든든하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든든한 건 역시 드워프의 무기지. 신전 쪽에 시와 침략에 불을 지피게 된 것은 본래 그 제국 원인이라고 한다. 적대하고 싶지 않다. 공작에서 장난치시는 겁니까? 아 진짜 지하 유적 다 동군가? 너무 그러면은 좀 기괴한데. 금방 끝난 것 같기도 하고. 하고 귀족이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빨리 끝낼라 그럼 진짜 빨리 끝낼 수 있는 게임이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충분히 능력치 펌핑에 잡을 만한 그 여건도 있고 내가 고생하긴 했지만 한번 깨보면은 어느 걸 쓰면 어떻게 효율돼서 깨게 될지도 알게 될 것 같다. 홀름백작 서시와랑 최전선의 영토 소유한 기공의 의견 듣고 싶으니. 장기적으로 보자면 시와서 신전의 자극에 대한 회피하되 화목의 길을 찾아야 된다. 역시 주인공의 아빠라는지 똑똑하네요. 유적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재앙들 끝내는 걸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주인공의 친구의 동생이 아직 수정인간이 됐으니까. 괴물들의 정체는 아르케아 제국의 마술로 만들어진 조종 당했던 인조노예지. 그렇다면 아르케아 마술을 해명해서 우리 손으로 괴물을 사육할 수 있게 된다면 괴물의 기침 해약도 끝나게 되네. 괴물을 지배하겠다. 드래곤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일단 적을 소탕하도록 하자고 합니다. 그래라 맘대로 해.
저기 이제 적으로 나왔던 애들이 좋은 애들인 것 같다. 약간 이제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한 거고, 태오르는 이제 세계 정복을 위해서 약간 저 예언 같은 거 안 믿고 약간 그런 거 예언을 아는지도 모르겠는데 추억팔이 하고 있죠? 나 저기 유적 들어갔을 때는 도움 짓불도 안 주더니. 야 세상에 마장이며 드래곤 같은 거랑 싸우고 있을 때는 지원금 한 푼도 안 주더니. 신재기라 불리는 고문서 단편 전해줘 봅니다. 영혼을 다른 세계에 두고 현세 인간에게 빙의하는 사실상 불사를 얻었다. 카밀경. 그대들은 고대 유적을 파헤쳐 황제의 영혼을 소생시켰습니다. 부활을 위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가 황제 영혼에 빙의될 때 대상으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야 솔직히 테오르가 한코프 내가 한 게 더 맞지. 마장도 잡고 드래곤 잡았는데 하늘도 없애버리고. 요정왕도 없애버리고. 나쁜 짓만 했나? 넌 진짜 자식이 아니야. 아 그래? 그럼 충격적인 얘기를 그렇게 과거 얘기하다가 해버리면 어떡하냐. 당황스럽게 자유롭게 살아가라. 그래서 지원금 안 준 거구나. 뒤져도 데려오나이니까 개새끼. 야외로 나와 홀룸군의 진지를 알아보는 거 전투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아 그래? 야외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아 그래?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충을 해가야겠죠? 알손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 됐어. 나가면은 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걸러두고 세이브하고 좀 만들자. 아, 만드는 게 또 일이야. 만드는 것도 일이야. 알손 데려갈까 그냥. 아 만드는 것도 일이야. 일단 프랑이 강력기 있고 공격력 2배 속도 2배 있는 거는 진짜 좋은데 솔직히 엔다 애매하거든요 얘? 어 얘 좀 애매해. 장비도 솔직히 들어갈 만한 것도 많이 없고 마력이 너무 낮아서 마법 낮고 체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엔더 빼자. 데려온 의미가 없어. 얘 알손은 이제 전투하러 간 거야? 고대 지식도 필요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알손 좋은데 전투력도 세고 만화 가성비가 안 좋아서 그렇지. 야 네 동생 어떻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얘는 이제 동료 소환할 수 있잖아. 도움이 될까 얘가? 스테이터스 좀 보자. 왜 이렇게 약하냐? 22데비인데 체력 210이야? 기민 생존 위감? 위감지 기민 생존. 당장 필요한 건 다 갖고 있네. 너 안 썼으니까 너 쓰자 그냥. 엔다 꺼져. 쟤는 인간적으로 프랑은 성에서 일하는데 내도 일해야지. 씨. 어디서 혼자 빠꾸 하려 그래. 건방지게. 너 왜 방패 껴? 살 들어. 나 무슨 엄청 좋은 할 있지 않았나요? 착각인가요? 이런 할도 있어 있던 것 같은데. 활 뭐 있지 않았니? 진짜? 내가 안 사왔나? 아니야 내가 분명 활을 내가 얻었어. 그래서 이런 활도 있어 이랬는데 눈이 이제 인식을 안 해. 너무 게임을 많이 해서. 아 뭐지 나 뭐 진짜 무슨 활 얻어가지고 뭐 이런 활도 있네 이런 것 같은데. 아 몰라 안 써. 아, 좀 늦었고요. 해피 붙어 있네 머리. 아 데미지 너무 낮다 인간적으로. 야 아니지 방마? 인간적으로 방어력 너무 낮아서 방어력 줘야 될 것 같은데? 폭풍의 망토. 아 또 기술 못 쓰는데. 제일 센 게 뭔데? 필중 사격이야? 무조건 사격 쓴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한테 능숙하게 요리한다. 너 능숙하게 하냐? 아 그렇구나. 널 데려가서 일단 데려가는 건 확정이고 활을 좀 사오자. 내가 분명 활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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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가 화를 다른 애한테 줬나 혹시? 내가 만약 줬다면 누구한테 줬지? 너한테 줬니? 그런 거 빠져봐. 아 그렇네. 이 새끼 왜 저걸 갖고 있어 건방지게. 모닝스타 하나 들어. 그렇지. 이거 들어도 그렇게 세진 않다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그거 들어도 별로 그렇게 세진 않다. 쪽배기가 필요한데 됐어. 가자. 나가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갈린다는 거 아니야. 일단은 요리 좀 해봐. 나도 먹고 살아야지. 요리해. 야 잘하나 보다 너. 알손급인가 본데. 야 두 개나 만들었다고 애플파이를? 에코미미 주제. 아니구나 저거 리본이구나. 어우 야 되게 잘 만든다 얘. 미쳤는데? 리본이죠? 쟤는 뭐가 귀가 좀 귀가 아니라 그 머리가 약간 뭐 붕 떠있는 것 같은데 살짝. 공포 만화처럼 머리 벗기면은 아래 막 따개비 같은 거 막 들어있는 거 아니야? 어 약간 붕 떠있지 않나요? 자 봐봐요. 마우스가 안 보이죠? 어 약간 이제 앞머리랑 옆머리 사이가 뭔가 붕 떠있는 것 같은데?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 그럼 됐고. 아 예 검성 간파 파련검진 셀 것 같다. 저거 하나밖에 안 좋은데 버서크 들어갈 자리에 저거 들어간 건데 세겠지 뭐. 그렇겠지? 데미 300이네 거의. 야 좋다. 도둑놈 기술도 얻을 수 있겠다. 나가면은 시작이라 그랬죠? 시작하죠. 뚝배기에 뭐 얹어줄 거 없니 혹시? 진짜 이제부터 힘들 것 같은데. 머리 덮개는 좀 오반 것 같은데. 매바 참친 것 같은데. 머리 투구는 안 될 거 아니야. 날개 들어서 뭐야. 아 잠깐 잘 좀 생각해보자. 솔직히 이게 최종인 거 아니야. 그림자 베일이 이거 서클렛 있는 거 아니야. 만들어봐. 그리고 다 나왔네. 기본적으로 이제 나올 것들은 던들 특급품 투구 이거고 첫내복. 아 첫내복 만들걸. 그만둬봐. 특급품을 못쓰네. 너도 못쓸 거 아니야 그럼. 그렇네. 그림자 베일이 좋긴 되게 좋네. 속도 붙어있고 무희가 속이니까 일단 널 줘야겠네 그럼. 근데 이거는 별개로 천사복이었나? 그걸 하자. 아 나 그 톡배기 능치 못 봤다. 아 어차피 방울이 올라가는 거겠지 뭐. 한번 볼까? 보기만 하자. 궁금하니까.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어. 방어력? 어 마력 올라가는 게 더 나은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내가 마력이 너무 낮으니까 방어력으로. 전사인데 마력을 올려야 돼. 방어 때문에. 아 마음에 안 든다 지금. 그림자 베일 두 개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철레복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철레복이 아 몰라 만들어보고 생각해. 근데 제일 좋은 아이템으로 나온 거 아니야? 장인의 판금갑주 됐어. 적에 들어갈 만한 장비는 아니고 내가 자동갑주 있으면 되지 뭐. 잠깐만 너 못 끼고 있는 거야 방어력? 비키니야 뭐. 야 비키니 아무보다 좋네. 마가 붙어있으니까 마도 필요하지.
속도는 지금 충분히 빠르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보기에는 버프 걸면 400대인데 그러면 더 올라갈 필요가 없지. 속도로 인해서 뭐가 뭐 어떻게 되고 나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그림자 벨까지 주고 회피가 붙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 근데 마가 좀 깎이네. 아 어쩔 수 없어. 아, 속도가 올라가는 크게 마하고 방. 아 이거 껴라 그냥. 아이씨 모르겠다. 껴 그거. 가자. 게스트는 아직 당장 안 나올 것 같고 알손이 나올 것 같긴 하는데 알손이 없으니까 지금. 알손 어디 갔냐? 특히 전쟁통에 도망갔나 본데 죽었거나. 아 이렇게야. 이렇게 해서 도와주러 갈 수 있다고? 여기서 음식 할 수 있고? 좋지 그럼. 생고기 사서 전골 좀 만들자. 닭고기도 좀 내놔봐. 룰 되게 잘하나 보다. 네 개, 세 개. 야 그냥 되는데? 야 그냥 100% 되는데? 미쳤는데? 야 내놔 채소. 100% 되네. 미쳤네. 이런 사기 캐릭터였어? 야 너 100% 되네 진짜? 가자 뭐 다 한 따까리 해. 들어와. 여기서 대화해야 되나 보다. 카밀의 모습도 있었다. 어 여기 있었구나. 가입한다. 어 평지에 움직임이 있어서 적군이 적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리 건너편 적의 증원이 나에게 가능한다. 아. 빛나는 점에 위치한 아군을 움직여 이야기 진행시킵니다. 아군을 컷에 놓고 키를 누르면 선택사항의 나옴으로 진행을 결정하세요. 또한 아이템란에 위생병을 사용하여 500가지 전체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병이 분명 난적이지만 수는 한정되어 있어. 아 용감하네 되게. 지가 안 써서 그런가? 성검을 써서 야 내놔 내꺼야. 야 뭐야 내가 가서 싸우면 안되냐? 1400 300 900 1800. 야 1400 한 따까리 하자. 1600. 야 밸런스 칼같이 맞췄네. 가자. 어 그래 가자. 어 잘 만들었다. 확실하게 여기서 재미가 본다. 지금까지 솔직히 비슷비슷해가지고 재미없었는데 어 솔직히 뭐 새로운 거 나오고 해서 재밌긴 했거든요. RPG 요소로서 약간 이런 취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지루함이 있었는데 확실히 재밌어졌네. 이런 거까지 넣어놓다니. 어 이런 게 있어야지 퍼즐 같은 것보다 훨씬 재밌어. 여기서 1400명이라 그랬나? 다 죽여야 되냐? 웃기지마 웃기지마. 아이 소나 그냥 공격이나 해라. 나 그거 좀 만들어 올걸 그랬다. 도구 좀 플라스크 그냥 꿀리는데? 아 야 데미지 왜 이렇게 낮아? 석궁 카브라 이끼. 아 짜식 고작 3명이서? 금방진 놈들 평타로 충분하다. 어쭈? 한 깜찍하는데?
비색의 장이. 야, 너 청새치 들고 있었잖아, 개새끼야. 야, 잠깐만. 야, 청새치 들고 있는데. 아, 야, 잠깐만. 놓아줘. 어우, 예. 나는 레벨업 안 시켜줄 거야? 공장 뭐라고 계십니까? 철전차를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까? 고장으로 전진할 수 없다. 건투하기를 하고 전력을 보내도록. 미친놈. 악어문 어물 맡은 누름 적과 싸우는 것. 다른 하나는 무리를 해서 적 배우를 우회해 적 남쪽에 악어를 도우러 가는 것. 그래? 아빠 구하러 가 빨리. 아이고 깝친다 또. 아이 또 깜찍하게 노네. 아이 백인 잠 어딨어? 아 너 좀 저렴한 거 없니? 아 왜 이렇게 다 비싸니. 야 왜 이렇게 세냐? 주인공 좀 느리다? 그럴 때가 됐는데. 용의 피, 용의 피를 왜 주냐? 잡몸 놈들이. 골까네 진짜. 야 좋아 25. 바람이 열도 방향. 기술이 좀이야? 으야 전진하다 여기서 패하면 언니들을 뵐 면목이 없다. 아 컬을 찔렀다. 원인은 테오르에게 있었다. 전투직 하나밖에 없어. 협공을 했다. 제 기병이냐 그냥 말이지. 말 뒤에 투구 얹어놓은 것 같은데. 골 때리네. 백인참. 야 저거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 수리금 날리기 일기 당첨. 얼마 센지 좀 볼까? 자식들. 야 뭐야 150이야? 아 시시하네 진짜 또. 아 코로코롬 나와버리면 내가 또 뭐가 되냐. 160에 200원 빵 하나? 빵 두 개. 용의 피만큼 반갑다 빵이. 뭐야 합류한 거야? 도박 결국 왔구나. 어쩔 수 없는 녀석이로군. 야 웬일 이렇게 멋있어졌어. 맨날 집에서 명령만 하더니.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 상황. 하지만 말에 탄 채 홀로 분투하기 시작한 적이 보였다. 성검 낸다. 이제 죽이고 성검 뺏자. 아 이미지 같다, 같은 거 같다 쓴 거니. 설마 발스무슨가 나발인간데? 아 이건 조금 실망인걸. 멈추게. 직사시켜. 명령 한번 날려. 어쭈? 제법 깜찍한데. 어딨어? 발현 금진. 데미지 3배다. 바늘구멍 통과 뭐야? 아 박무야? 어 박무 가자. 너도 있잖아. 어 박무 가고. 넌 뭐 없지? 네가 뭐가 있겠냐. 방어나 해라. 데미지 아름다운 것 봐라. 야 뭐야 저게 다야? 낙법을 치 일어났다. 투항하시오. 길쭉한 보따리를 잡았다. 가죽과 끈 천에 봉인된 자연스레 풀리면서 칼집 속에선 태양처럼 빛나는 검을 뽑아들었다. 시간을 가르는 신화시대의 성검. 와 나랑 다이다이 떠야겠는데.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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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야 회복하기 위해서 남겨놔야 돼. 나 그냥 버섯 쓰자 그냥.
너무 나댔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일단 방어 먼저 하자. 아니야, 이거 철벽으로 올려야겠다. 너 올려. 살아야 되니까. 아, 200 뭐? 버섯 썼지 한번. 야, 이거 참절검 해야겠는데. 방어해. 혹시 모르니까. 철벽. 아, 손은 알아서 버틸 거 아니야? 야, 반감. 참절검. 야, 좋은데? 야, 좋은데? 방관 좋은데? 방어해. 죽겠다, 하는 애들은. 넌 병관자를 쓰고. 아, 손 가겠다, 야. 추절. 뭐야.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뭐가 승산이 없어, 이기고 있었는데! 일격을 끼어든 사람이 보였다. 세금값 했네. 방패와 더불어 그 몸에서 성검 끝이 깨뚫고 있었다. 자기팔을 내리쳤다. 동요하던 발수무수는 무심결에 성검 자루를 손에 놓아버렸다. 이 검을 쓰거라! 피가 누구의 것인지 모른다. 발수무수의 몸을 어깨에서 옆구리까지 베어버렸다. 죽음을 증명한 발수무수는 눈에서 뭔가를 깨닫고 경악의 눈을 떴다. 아, 그럼 그냥 줄 것이지 뭘 휘두르고 난리야. 짜증나게. 그의 눈이 뒤집혀 생명을 잃었다. 어, 아빠도 죽고요. 하여튼 좋은 거 다 나왔고. 시간이동의 검. 뭔 검이냐 그거는. 경험치. 장미의 검. 월상검. 오, 예. 붙을 수가 없다 하지만. 철기병 뭐야 저 멍청이는. 야 죽여버려 그냥. 세이브해 일단. 아, 세이브 안돼. 하지만 나한테는 장미의 검이 있다는. 야, 미쳤는데? 아, 근데 마력은 좀 많이 떨어지네요. 야, 잠깐만. 방패 못 들어? 방패 못 든다고? 아, 싫어. 싫어. 방패. 야, 방패 내놔. 아, 야, 미쳤네, 이제. 아, 일단은 들어 니가. 아, 야, 120이긴 한데. 아, 350이면은 살짝 살짝 만족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하자. 가성비 생각하면 얘가 낫지. 아, 야, 빵 30%나 올려줘? 그럼 올려주자. 병사수 636, 414, 1450, 700. 야야, 빨리 파샤 도와서 없애버리자 쟤. 야, 핫. 파샤 공주가 직접 전선에서 야수와 같은 방력으로 계속 싸우고 있다. 열쇠는 명백했다. 야, 내 검으로 그냥 대포 쟤 쓸어버려. 야, 솔직히 저 대포 내가 저 드워프 잡을 때 전쟁 때 몇 개를 부셨는데 저거. 자신을 따르지 않으니까. 야, 빨리 없애버려. 빨리 베버려. 군주가 신을 죽게 하다니 용서받지 못할 일 아닙니까. 세이브 못했는데 어떡하지? 내 자신의 의무일세. 아, 나 잊혀버린 돈을 쓰고 세이브할 걸 그랬나? 뭐 안 죽으면 되니까. 자네는 한 가지 틀렸어. 정당화하는 게 아니야. 결과 정당화되는 거지. 제가 이긴 줄 알죠 지금. 그렇지. 어디서 지금
그것과 걸로 말이야.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말이야. 야, 회복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아니야, 버섯 써 지금. 너는 이제 무기 괜찮으니까. 22짜리 있었는데 그거? 세지는 거? 아, 너가 아니지? 아, 나 깜짝 놀랐네. 아, 야, 방어는 아니죠. 소환도 소용이 없잖아. 넌 일단은 박물을 쓰고. 너는 그게 있을 거야. 만화가 몇이야? 26이면은 솔직히 26이면 버프 거는 건 좀 에바다. 야, 그거 뭐였냐? 기습 박물 쓰고 너는 그냥 공격해. 아무 기대도 안 해. 나쁘지 않아. 그 정도로 갈 만큼 건 아니지. 아, 그랬나요? 잘 됐네요. 없애버리죠, 뭐. 눈앞에서 베버리겠어. 파령검진은 좀 오버한 것 같고, 참절검 쓰자. 방관을 해. 그리고 너는, 지풀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방어나 해라. 기습해. 너도 뭐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공격이나 해라. 방어력 반감. 좋아. 알손 들어간다 이제. 방어해. 기습. 평타. 야, 뭐야? 이 시시함은. 경험치 23짜리 장난감으로 테우로가 달려나 덮쳐들었다. 자세 좀 봐라. 깜찍하게 그지없죠? 아, 근데 만화가 없어. 미친 쓰레기 게임아. 나한테 영역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야, 너 마장이었어? 수리금 던지고. 야, 플라스크 던져. 플라스크 선으로 정리되겠지. 아, 저걸 피하네. 주문 영창? 그렇게 안 어울리네. 아, 뭐야, 뭐 그따로 들어가, 데미지가. 나보다 일단 느리네요. 아, 이거 약간 버서크 쓸지 고민되는데? 쓰다가 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앉아. 앉으면 되지. 플라스크. 나한테는 수많은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잠에 드는 안개병. 거인의 약. 먹어봐. 궁금하다. 거인 먹어봐. 설마 죽였을 거라고는 상상 못했다. 나 버프 걸었는데 뒤져버리면 어떡해, 미친 게임아. 버섯 써. 아이씨, 회복해야 되는데. 일단은 방어를 일단 해. 방어력 두 배로 올리는 게 있었는데. 투기? 경로? 철벽! 철벽 쓰고 어차피 회복해야 되니까. 야, 강력 치료 돌 어딨어? 만능약, 영약, 용의약. 아니야, 상급 상처에게나 써라. 넌 때려 그냥. 아, 내 만화나 줄 걸지. 쓴 거지? 경로하고 방어하고 영약 하나 써. 그렇지. 솔직히 이기지. 하나 죽었어도. 더럽게 쓸모없는 메이드가 하나 죽은 것 같은데. 상관없지. 파령검진으로 해치워버려. 야, 또 쓰는 건 오버하고 넌 방어나 해라. 공격해 그냥. 장마의 검. 낮은 명중률. 출혈. 데미지 3. 야, 데미지 3에다 공 35 계속 붙어있고 출혈까지 있다고? 명중률이 낮다네. 방어 무효 공격. 풍차 부수기나 해라. 870이요? 미쳤네? 야! 없애버려. 뭐야? 마장의 겉옷. 추억의 물건. 상처를 입고 태우른 언덕에 쓰러졌다. 주위의 병사 달려오기 했기에 태우르의 목을 검을 대고 견제를 했다. 난 널 높이 사주고 있었건늘. 동지 삼은 건 실수여서 백성을 건드리면 자네 같은 위선자도 필요하리라 생각했건늘. 진정으로 선한 자는 대업을 이루지 못하지. 그래서 일부러 전장에 떨어진 걸 두고 싶었는데 방해로 이것까지 올 줄이야.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 라고 했죠. 날 빨리 없애버려. 그럼 이만? 야, 아빠도 죽고 나 이제 어떻게 사냐? 담배 늙은 것처럼 보였다. 지휘관 측의 사망자가 나왔기에 사업관 신장군 철수하게 되었다. 하지만 네스군국의 승리하리라 말하기 어렵다. 별명 전사했으며 총 지휘관이었던 테우르가 전장 핵무부에 대해 생사조차 불명이다. 이야기의 끝이 가까워진다.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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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헤이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필요 없어. 이미 다 찍었어. 필요 없는데. 찍을 것도 없는데 나. 아 됐어. 일단 하나 찍어. 찍자. 어. 도적의 기술. 도적의 기술 배웠으면 이제 도적 기술 필요 없는 거야? 아 너무 남아 도는데 포인트가. 어쩌죠? 하... 뭐 이제 가는 거냐? 멤버나 바꿀까? 나 프랑이 이제 볼일 없잖아. 알손! 너 내 검 들고 있으면서 어디서 칠라 그래? 바꿔! 키랴 돌아가시고요. 어 이거 요리도 하나 생겼고 말이야. 고대지식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고대지식은 근데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생존 필요할 것 같은데. 돈 생각도 있고 돈은 많으니까. 아 얘 데려가야겠다. 너무 안 써. 아 너 대화 좀 하자야. 너 참치 있잖아. 동료로 가자. 니들끼리 싸우는 거 구경하면은 심심하진 않겠다. 야 가자. 사나이의 파티다. 전혀 사나이처럼 안 생겼지만 좋아요. 내왕 집행자? 내왕 집행자 어디다 대고 지금 그런 간지난 이름을 가져왔어. 슬픔 정화 심판의 벼락. 비색의 장이 괜찮은 거 끼고 있네. 장식품 어디 갔니? 죽음과 정지 혼란 제한을 막는다. 무효 사중 란제. 그래 이거 껴라. 너 힐러니까 나는 반감할 거야. 아, 마력 많다. 이제 검 하나 바꿨다고. 거인조 갑조 방패. 아 그래요? 전 전사계통 좋아하니까요. 법사계통이 재밌어 보이긴 하죠. 화려하고 난 전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쩔 수가 없네요. 아빠 없는 성에 가볼까? 제피크가 성주하기로 했어? 뭐 어쩌라고 나 이제 가서 뭐 조작도 다 캐냈는데 뭐 어쩌라고. 아 드래곤이나 잡을까? 잊고 있었네. 용룡이 잡아야지. 어디 보자. 들어와. 빅룡이냐? 빅룡? 백룡이야? 세상에 스카이딤 백룡이잖아. 솔직히 힐로 끌어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딜 넣어서 잡자. 공격 써버리면 내가 답이 없으니까. 장미검 한번 때려주고요. 아니야 장미검 때릴 때가 아니지. 방어업 너도 있냐? 마법 업. 야 아이 참 푸른 눈의 백룡이네? 눈도 파랗고. 파련검진 뒤져서 넣으면 숨도 못 쉬고 할 줄 알아. 장미검
야, 저런 기술도 있구나. 아! 아하하하 수준! 화련검진, 장미검. 방어나 할래 그냥? 너 저렇게 쓸모없구나? 방어나 해라. 야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왜 이렇게 쓰레기야 얘네. 잠깐 방어나 해. 그렇지 시시하구만 백룡이. 집에 가시구요. 백룡성 요정의 돌격검, 용머리 투구, 마력의 비약. 마력의 비약 좋구요. 고대 은하 경험치 받아줍니다. 내놔. 마방 올라가구요 이걸로. 어디 볼까? 데미지 50에 필살 명중 실신. 명중 보정인가 보다. 용 뭐 어쩌고저쩌고 준 거 없나? 야 방어력이냐 공격력이냐인데 솔직히 마력이지. 어 솔직히 마력이지 이거. 솔직히 마력이지. 어 자동값 빼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나도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마력이지. 용물이 투구. 아 마력이지 솔직히. 어 아이고 좋다. 여기 다 좋은 거 끼고 있니? 아 너 너무 튼튼하다 인간적으로. 넌 이렇게 튼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체력도 나랑 비슷한데. 아, 나는 버프까지 걸었는데 나랑 비슷하면 어떡해. 체력이 줄어서 그런가? 능력 때문에? 밤도적이야 나! 직업. 야 웃기지마 나 밤도적 아니야! 광전사야! 광전사를 해줘. 아, 야! 아, 괜히 찍었어. 가문의 수치야. 도적 기술 있다 그랬지? 있네. 도적이 필요가 없네. 이제 가면 되나? 근데 사실상 2시간 훨씬 지났거든요. 여기까지만 하죠. 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엔딩 볼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뭐 유적도 다 깼고 필도 다 깼고 뭐 전쟁도 하고 있고 좋아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저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뿅! 뿅!